자, 이제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는 KCM 레종최 2021 두 번째 시즌의 6주차 경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하루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 느낌. 네. 연장선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KCM이고요. 도움 말씀에 역시 연장선상에 서 계신 네. 사랑이모 황충이모께서, 황충이모 사랑이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파이어베이 히어로님 오늘도 역시 100개 네. 감사드립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네. 벌써 저런 이 닉네임을 가지고 등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네. 뭐 어제 진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매치업이었구나를 예, 예. 제가 방송 지표를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렸구나. 왜냐면 사실 어쨌든 매주 있었던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이 단판 승부 내에서는 꾸준히 뭔가 그렇죠. 보혜 선수가 성장하고 이거 서지수 선수가 이제는 조금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네. 아 그래도 아직 다전제에서는 지수는 나한테 안 되지. 그렇지. 네, 약간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어제 서지수 선수가 네. 나는 아직 살아있다. 5-1로 니네가 내 걱정을 그렇죠. 하지 마. 네. 굳이 여러분 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의 그렇죠. 느낌처럼 어제 5-2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요. 네. 그만큼 이제 여성부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관심도가 네. 확실히 진짜 뭐 1년 전, 2년 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다, 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네. 오늘 또 불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단에 또 딱 둘이 있잖아. 하필 또 그 두 명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서지수가 자가격리가 풀리면서 세상에 네. 서지수가 세상에 천하에 서지수가 자가격리가 돼가지고 경기를 못 치르고 있다가 딱 그렇죠. 복귀. 야 이거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까? 자 일단 자막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올키 상금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관심을 못 끌 정도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40만 원 정도가 쌓였어요. 네. 김철민께서 앞으로 여자부 경기 더 많이 키워주세요. 여러분께서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 TV와 럽튜브 많이 구독해 주셔야지만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이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미 있는 게 이제 벌써 6주차기 때문에 네. 감독님들이 서서히 포스트 시즌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카드를 만지작 거릴 때가 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 그렇죠. 8이면 끝납니다. 다음 주 그리고 한 주 더면은 네. 포시를 앞두고 이제 페넌트 레이스는 끝나요.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남아있는 주차 어쨌든 저그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이미 한번 감독의 경지를 경험했고 네. 이제 이어서 뭔가 주의봉을 잡은 서문지훈 감독이 네. 이후에 이제 판 뭔가 같이 갈 선수를 뽑아내는 능력과 그 선수에게 그 사이에 뭔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시는 예. 서문지훈스러운 그런 날카로운 플레이를 예. 과연 얼마나 빨리 좀 흡수시킬 수 있을 그렇죠. 것이냐가 시조구 포스트 시즌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공교롭게도 무엇 때문인지는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저그가 꼴등을 면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라인업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저그 팀과 그리고 이제 왕좌의 게임을 또 앞두고 있는 두 명의 또 선수가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킬수를 쌓아야 되는 그러니까 서지수 우잉이 보라 그리고 보혜 알바맨 아나 세나 또봉수 남덕선 그러면 저는 이게 바로 네. 테란의 저기 달인 카드가 없고 우잉이를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추르미를 가지고 갈 것인가 네. 보라 달인 여기서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김태형 감독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그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예. 출전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 굉장히 오랜만에 뭔가 좀 베스트 라인업의 예. 느낌이 사실 또봉순 선수의 모습을 그동안 좀 오랫동안 뭔가 힘이 들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뭔가 오랜만에 돌아온 또봉순 선수는 그 사이에 뭔가 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저그팀에 그렇죠. 하나의 희망이 되어줄 것인가도 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지혁 감독의 저 포인트 감독 수당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요것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박재혁 네. 감독은 그 돈 세는 재미예요 지금.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그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네. 내가 저그팀 감독할 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많은 돈을 승차감. 뭔가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듯한 예.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의 박재혁 네. 감독이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제 그 끝장전에 이어서 오늘 레종치에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지난주에
서지 선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 테란이 꼴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테란 팀의 선봉이 상대 종족과 맵을 고를 수 있는데. 어? 드디어? 뭐요? 아니 사실 그동안 저희가 어쨌든 맵에 있어서 예. 테란 팀이 골랐던 그 맵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에서 한 번도 테란 팀이 맵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예. 사이에 앞에서 상대 팀들이 예. 다 빼먹고 지난주에 이제 라그나로크를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죠. 어쨌든 본인들이 네. 원했던 뭔가 저그전의 느낌보다는 토스전 그리고 전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 양상이 나오면서 예. 약간은 좀 정말 혼돈스러운 상황이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테란 입장에서 오랜만에 우리에게 맵 지명권이 왔는데 다행히도 사실 정말 얼마나 그동안 그래도 예. 이 맵을 여기서 저그전 어떻게 할지 빌드를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써보고 싶어도 못 썼던.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꼴등을 했거든요. 네. 정말 다행히도. 그래서 오늘 다행인 한번. 다행인 거죠? 네. 왜냐면 시즌 끝나기 전에 한 번 네. 써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과연 진짜로 라그나로크를 고르게 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나오게 될 것인지. 자, 도가수로 한번 가보시죠. 궁금합니다. 첫 단추부터. 일단은 서지 선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선봉으로는. 네. 그렇다면 이제 보라가 지금까지의 성적이 승리가 없거든요. 무승 2패인데 네. 토스전이다. 우잉임 라그나로크 토스전. 자, 저 일단은 와 굉장히 좀 이렇게 썼어요? 저그전이 아닐까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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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많은 좀 예상을 뒤엎고 예. 일단 토스전을 선택을 했다는 건 이거 진짜 알밤이 나와라 이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또 이제 알밤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밤맨 그러니까 라그나로크 전담 선수 그리고 거기서 쏠쏠해요 그렇죠 지금 나는 짭짤해요 알밤맨이 전승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라그나로크에서 전승입니다 라그나로크에 알밤맨이 있는데 오 뭐야 알밤맨 나와 우잉이 자 도발입니다 알밤맨에게 대놓고 지금 야 이런 거 바람직해 근데 네. 생각해보시면 이번 예. 시즌 지표를 보시면요 예. 우잉이 선수가 알밤맨 선수 상대로 이번 시즌 강했습니다 예, 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잉 선수 입장에서는 도발을 해볼만 해요 그렇죠 야 네. 이거 되게 첫 판부터 재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다이소 빌드. 이 달인을 상대로 알밤맨이 네. 8분 39초 만에 누나 어디가? 아니 언니 어디가? 네. 예. 그런 빌드로 이제 어쨌든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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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사실 이제 뭐 경기가 들어가서 조금 더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우잉이 선수가 어쨌든 요즘 데프로토스전 기세가 좋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제 7월로 넘어왔지만 예, 예, 예. 6월달 당시에 제가 6월 한 진짜 말일 하루 이틀 전쯤에 예. 이제 우잉이 선수의 그 6월달 전체 에스폰 전적을 살펴봤을 때 12승 2패. 12승 2패? 네. 그 우잉이 선수가 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내가 토스의 재앙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프로토스전에 좀 데프로토스전 자신감을 비췄던 그분이기 때문에 떡밥이 제대로 지금 던졌는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라그나로크의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라그나로크는 네. 아시는 것처럼 테란이 선택했는데 테란은 고르지 못했었고 거기서 저그를 만나지도 못했고 뭐 달인이 나왔다 불의의 일격을 맞고 막 지금 난장판이거든요. 라그나로크가 그렇죠.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근데, 아니 거기다가 예, 예. 사실 지난주에 어쨌든 똑같은 상대에게 그러니까. 달인 언니가 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우잉이 선수가 알밤맨 선수를 잡아내면 우잉이 선수도 또 한 번 어깨가 또 으쓱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우잉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네. 막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 1승도 못하고 페넌트레이스가 마무리했는데 지금 그렇죠. 2승 2패예요 네. 벌써. 2승 아니 2패. 지금 이번 시즌에 서지수 선수, 달인 선수, 추루미 선수, 우잉이 선수. 그러니까 추루미 선수 2승, 우잉이 선수 2승. 2승. 보라 선수가 0. 그렇죠. 거기다가 알밤맨이 참 진짜 줄기차게 나왔는데 네. 6승 5패거든요. 지금 오늘이 6주차인데 뭐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매번 나와서 라그나로크에서 다 이겨서 다 이겨.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나 요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네. 오늘의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도발을 또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죠. 바로 이제 우잉이 선수가 알밤맨에게 나와라. 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 네.
자, 준비 끝났다는 콜이 들어왔네요.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연 우잉이 선수가 파죽지세로 이번 시즌에 3킬을 기록할 수 있을지 우잉이 선수 알바맨의 라그나로크에서의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 보셨죠?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제가 너덜너덜해졌다고 했더니 네. 더러운 맵에서 아, 이선 아니 확실히 남종채하고는 정말 남종채가 말하자면 종합격투기라고 치면 네. 뭔가 여기 WWE 같은 느낌.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아, 정말 맛있다. 네, 그렇죠. 선수들이 뭔가 채팅을 치는 그런 네, 거칠어 신경전 부분도 네, 네. 확실히 남성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매력이 있는 그렇죠.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입니다. 네, 맵 지우개 멤버들이 아니 나비 언니 예. 맵 지우개 멤버들이라뇨. 자, 크홍님께서 101개로 또 탑 스폰서에 올라갔고요. 네,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종합격투기와 프로레슬링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벌써 시작부터 도발이 들어갔고요. 나오라라고도 했고 막 진짜 링이 올라가서 때려보고 막 하잖아요. 막. 그렇죠. 나와 했는데 나왔고 네. 실제로. 그렇죠. 과연 어떤 빌드를 꺼내들지 사실. 네. 그러니까 뭐 테란 같은 경우는 뭔가 초반에 뭐 전진 배러 혹은 몰래 팩토리 뭐 이런 부분까지를 염두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조금 보편적인 빌드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워낙에 그동안 저희가 이번 시즌 내내 라그나로크에서 알반맨 선수에게 본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인체 뭘 할지 예상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본 게 뭔가 계획적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부 프로레슬링에서 밑에 그 링 밑에는 의자 네. 꺼내가지고 막 찍고 뭔가 막 해라 모르겠다. 사다리 네. 눌러서 찍고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있잖아요. 네. 그거. 아, 참.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주 경기 중에 베스트를 뽑는다. 그 경기 나린과 네. 알바맨의 경기라고 뽑고 싶어요. 저를 울렸던. 일단은 뭐 알바맨 선수 일단 네. 이번 경기의 초반은 네. 뭐 무난하게 역시나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원게이트에 가스코어 가스 채취해 주면서 이제 코어 정찰 출발을 네.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잉이 선수도 이제 배럿과 뭐 커맨드 약간 좀 붙여 지으면서 심시티적인 요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찰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요즘 우잉이 선수의 상승세가 네. 어디까지 또 이어질 것인가도 궁금하기도 네. 그렇죠. 하고요. 자, 거기다가 예. 알반맨 선수는 과연 오늘 제대로 우잉이 선수의 본진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생각해도 재밌네. 이렇게 깊숙이 들어. 그쵸. 봐봐야 돼요, 오늘. 왜냐면, 지난주에 본 줄 알았는데 못 본 너무 많았어요. 네. 이상하다. 여러분, 이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렇게까지 깊숙이 들어갈 필요 없는데. 미네랄까지 다 보고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뭔가 경험을 네. 치르면서 그렇죠. 성장하는 동물이에요. 네. 보고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도 프로브. 쪽으로 네. 많이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오늘은 여기가 맞겠구나. 설마 네. 5시에서 뽑아가지고 7시에 많이 세우진 않았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초반 양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드라곤은 첫 번째 드라곤이 나왔고 이제 우잉이 선수가 5시까지 한 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엔차서치를 통해서 보고 이제 1시 쪽으로 네. 다시 고개를 돌려가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알반맨 선수가 입구 쪽에서 저 뭔가 SCB를 커트를 하면서 뭔가 움직임을 숨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국가는 예. 지금 뭐 SCB가 본진 안쪽으로 난입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그 앞마당 쪽 지금 지으러 가는 프로브 따라가면서 앞마당 타이밍을 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자, 일단은 프로브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SCB로 좀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SCB 살아서 돌아왔고 얘는 저기서 멍을 때리고 있고요. 혹시 모를 이제 뭐 병력들의 추가적인 움직임 예.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커맨드 센터 추가 건설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CB는 11시 쪽으로 잠시 빠져있는 상황. 뭔가 좀 엇박자로 예. 한 타이밍 정도
근데 알바맨 선수, 우잉이 선수 상대로는 이번 경기는 굉장히 무난한 3게임트 앞마당을 가져가는 척 프로브만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옥드라 넥서스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지금 저 SCB 한시 쪽에 올라가는 부분을 끊었습니다. 끊었습니다. 킬 기록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우잉이 선수는 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알반맨은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무난하게 운영을 가는구나라고 그냥 약간 방심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예, 예, 예. 그동안의 양상도 이제 알반맨은 한 발 빠른 확장을 기반으로 한 물량 네. 이런 거였는데 원래 이제 알반맨 선수의 테란전 스타일 자체가 약간은 정말 배를 많이 불리는 좀 도망자 토스 유형의 프로토스였기 때문에 저 이거 한번 힘을 좀 세게 주는 초반 빌드를 선택한 알반맨 선수를 상대로 과연 우잉이 선수가 어느 타이밍쯤 저 부분을 눈치를 채면서 좀 대처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 알바맨 선수 라그나로크에서 전승을 일단은 적어도 이겼었고 네. 이런 식으로 기록할 것인지 지금 여기 올라올 선수들 정도면 최소 레더 B는 유지를 그렇죠? 하는 선수들입니다. S도 있고 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맞아요. 유지를 하는 선수들이 레디스 중독 최강전에서 거의 얼굴을 그러니까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저 질문 자체가 저는 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게 세소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성분들이 이 게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제가 그 뭐 스트리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VOD 올리면은 한 번 본 분은 있어도 안 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본 분은 없다. 네. 그래요. 요즘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 나비님이 밝은 씨 없어요. 씨. 자, 터렛까지 공사해주고 있는 우힝이고요. 자, 네. 지금 이제 대기 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거 거친데? 꽝인데? 랄방이 거친데 위에다가 탱크가 있고. 그래 나오라 나왔다 이거잖아요. 질럿이 나왔고 어쨌든 지금 입구 쪽에 엔지니어링 베이 드라곤 드라곤이 드라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 셔틀을 실어 다니겠지 또. 그렇죠. 일단 드라곤까지 데리고 들어가고 근데 일단 SCB가 나와서 예. 어느 정도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뒤쪽에 시즈모드 되어 있는 또 탱크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빼야 됩니다. 탱크 숫자 이번에는 우잉이 근데 방금 탱크 스플래시 데미지에 좀 SCB가 다치긴 했습니다. 많이 상하기는 했습니다. 자, 문 열립니까? 문.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기까지 우잉이 선수의 탱크의 사정거리가 닿지를 않아요. 안아요. 그래서 위로 날리면서 빠르게 조금 탱크를 스플래시 정도는 올려서 일단 문이 열리는 걸 좀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드라곤 떨구면서 근데 드라곤이 좀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리페어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CB가 여기서 피해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알반맨 선수는 앞마당이 넥서스 치지! 7분 46초 만에 나와! 그러더니 아주 통쾌해! 나왔다! 이랬는데? 그래, 맞아라! 내가 바로 토스의 재앙이다. 진짜 와. 와 우잉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진짜 우잉 선수의 움직임이나 진짜. 반응, 대처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다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전승을 기록하던 알반맨을 잡았고. 그렇죠. 야. 네. 그리고 뭔가 도발을 했는데 그게 통했고. 사실. 좀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왜냐면 도발을 했는데 지면 좀 약간 쭈글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봤지? 와 우잉이 뭔가 변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또 성장을 한 것 그렇죠. 같은 느낌. 네. 결국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알바맨 선수도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부분이 물론 스플래시 데미지에 좀 SCB가 많이 터진 느낌은 있지만 예. 결국 베이스가 투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마당 쪽에서 뭐 본진 쪽에서 더블 커맨드에서 꾸준히 생산하다 보면 결국 그 부분을 알바맨 예. 선수가 다시 뒤집어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예. 거기다가 막 채팅까지 막 너 더러운 맵에서 막 근데 프로토스 때 테란전에서 테란이 하나도 좋을 거 없는 맵인데 라고 말을 했는데 예. 이 경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잉이는 또 1승을 추가해서 3승 2패 이제 승률이 자, 레종최에서 50%를 넘기 그렇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란 팀의 이제 포스트 시즌 3위 유력!
3위 자리를 유려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감독님 가셔야죠? 약간 지금 현재 추루미 선수보다 보라 선수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매주 좀 나와서 그러니까. 승을 좀 쌓아야. 나 이러다 포스트 시즌 못 가는 거 아니야? 원래는 보라가 좀 약간 그 우잉이보다 높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동안은 서지수, 달인, 네, 보라 세 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가 이제 4번 자리가 되느냐의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뭔가 우잉이 선수의 성장세가 확실히 좀 남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추루미하고 약간 라이벌 구도잖아요. 네. 야, 자 이렇게 돼서 토스는 한 명이 커트 당했습니다. 일단 알반맨이 네. 또 기록에 이제 상처를 흠집을 입었고요. 네. 자 이제 저그 팀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기세를 우잉이가 또 살려가지고 만약에 오늘 멀티킬까지 하게 된다면 진짜 오늘 추루미는 아니 우잉이는 진짜 목에 힘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자 더 가보시죠. 그리고 저그는 갈 길이 먼데 세나가 지금 현재 3승 4패 정도 투혼 골랐고요. 그리고 또봉수는 0승 1패 남덕선은 0승 2패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 우잉이라면은 또봉수이나 남덕선이 좀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우잉이는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모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뭐 이번 시즌 최근 전적으로 봤을 때 세나 선수가 우잉이 선수 상대로 2-0, 남덕선 선수가 2-0으로 다 앞서고 있는 예.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레이디스 종족팀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기세에 따라서 그렇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전 경기가 바로 또 그걸 대변해주는 경기이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축하 쿰카님께서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구독할 정도로 이제 재미를 느끼고 계시네요. 저분도 이제 애정체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겁나 재밌네. 막 이러시라고. 그, 약간 뭔가 알 수 없게 그 빠져드는 중독성이 있어. 중독성이 그 있어. 몰입감? 네.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 또 그런 별 미슐랭 가이드 막 별 3개짜리 셰프가 쫙 해주는 음식 네. 같은 게 이제 그 종체라고 한다면은 네. 그 동네 그 신당동 떡볶이 골목집에 서로 네. 경쟁하는 떡볶이 맛집들 네. 이런 느낌이 레종체 그런 느낌이에요 딱 네. 맛이 나름대로 있어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무슨 뭐 저기 피아그라래 네? 푸아그라 네 비아그라와 푸아 네, 준비 끝났습니다. 자, 남덕선의 경기 함께 하시죠. 그 보통 게스터님이 선수들 닉네임을 좀 많이 섞기는 하시는데 야 오늘 갑자기 좀 훅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비아그라 먹고 있는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늙어서 그래. 짜증나. 아 이게 매주 울지 나는 내 휴지 어디 갔냐? 아. 그냥 위치 가로 방향에 위치를 합니다. 예. 우잉 선수가 한시 쪽, 남덕선 선수가 11시 쪽에 이제 위치를 하는데 어쨌든 뭐 남덕선 선수 입장에서는 예. 위치 자체가 오버로드 첫 서치로 뭐 테란 움직임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위치이고 예. 이제 뭐 우잉 선수의 이제 정체 그리고 빌드 선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아, 이제 평화를 찾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평화를 못 찾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왜냐면 이게 그때는 세 명이라서 세 명이 다 멈춰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둘이 멈춰버리든지. 근데 한 명이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웃는 걸 쳐다보면서 또 올라오는. 그러니까 네. 지금 바로 이제 사랑의 해설위원께서 바로 이제 진정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간 오늘 두 번째 경기 서서히 뭔가 레종체가 오늘 이제 6주차가 워밍업 1경기 이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죠? 5대 서지수 승이면 10개까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7075번째 팬갑이 되셨는데 널리 알리실 거면 그럼요. 저 정도면 100개 정도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서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 5승 3패인데 네. 다
보에게 얻어간 패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랬는데 네. 딱 멋지게 막 응? 일단은 남덕선 선수는 12드론 앞마당을 예. 선택을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드론 서치 나가고 있는데 우인 선수도 일단 정찰운 예.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한 방에 찾아냈고요. 남덕선 아래로 빠졌습니다. 지금 7시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약간은 지금 입구 쪽에서 만났던 좀 SCB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더 디테일 있게 의식을 했다면 눈치를 좀 챌 수 있을 정도의 위치라고 좀 보여지기는 했는데 네. 일단 7시 쪽까지 드론을 밀어 넣어보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 주일이 지났을 이제 2주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지난주 쉬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서문지훈 감독이 지휘를 네. 맡은 저그 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부분이 뭐냐면 네. 첫 서치로 저그의 본진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첫 서치로 만약에 발견을 못하는 경우는 초반에 저그가 어떤 빌드를 선택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린을 안 찍고 바로 커맨드를 가져가기는 조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어우, 킴프라임님 종체계 감사합니다. 여긴 내 종체인데? 한 자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빠르게 원서치로 12드론 앞마당이고 스폰이 완성 안 됐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예 마린을 생산하지 않은 채로 바로 인구수 15에 커맨드를 가져갈 수 있었고 네.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본진 쪽에 베럭스도 마린 없이 바로 베럭스를 추가적으로 늘려주면서 마린을 찍어줄 수 있는 좀 이런 부유한 빌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하 쿵카님께 왜 종체계냐면요. 테란 3명, 저그 3명, 토스 3명이 나오기 때문에 네. 333입니다. 근데 내 종체는 앞에 L을 뜻하는 소문자 L을 네. 뜻하는 1부터서 1333. 네. 아, 설명 잘했다. 그래서 일단 SCB는 네. 계속해서 좀 정찰을 해주면서 저글링의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생산되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진 쪽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과감해요, 저글링. 일단 머리 둘 앞에 갔는데. SCB. 어허. 머리 한 개를 또 잡았습니다. 끊어먹었어요. 근데 일단 저글링도 두 개가 잡혔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차 네. 정찰을 하고 있는 SCB. 이게 약간 이제 선수들의 좀 스타일에 따른 예.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우잉 선수가 방금처럼 이제 본진 쪽에서 저렇게 SCB를 앞마당을 안 보고 좀 본진만 보고 있다가 앞마당 쪽에서만 그러니까 저글링을 찍고 예. 본진 쪽에서는 드론 생산하면서 뭔가 저글링으로 한번 훅 몰아치면서 게임을 끝냈던 저글서들도 종종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남덕선 선수는 굳이 뭐 사실 양 선수의 약간의 좀 어찌 보면 티어 차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남덕선 선수 거기다 요즘 또 뮤탈리스크가 날이 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저글링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그러다가 막히면 괜히 손해고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빠르게 뮤탈리스크 띄워주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유닛으로 예. 한번 승부를 그쵸? 보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판자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네. 상황 살펴보고 있는 저건 한 쌍 마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컴세 스테이션이 붙기 시작합니다. 9시 가져가고 있는 남덕선. 3회 처리까지 가져가고 있는 예.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견제가 되려면 어쨌든 그 뮤탈리스크 커트를 진짜 잘해줘야 되는 우인 선수의 이제 바이오닉 경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얼마만큼 또 늘었는지 네.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네. 투베럭에서 일단 한번 압박용으로 출발. 어쨌든 지금 이거 자체도 성큰을 안 아니요. 찍고 가는 부분에 대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렇죠. 성큰글론이 지어라. 그리고 만약에 성큰이 좀 다소 지어졌다 싶으면 그냥 약간 한 타이밍 빼주면 그렇죠. 되는 부분. 근데 남성선수가 뭔가 약간 그 소수의 저글링으로 깨알같이 좀 이득을 봅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발각돼서 9시 너무 빨리 봤거든요. 예, 너무너무 빨리 발각됐어요. 바로 달려오는 거 보세요. 예, 예. 야, 이거 그냥 뮤탈리스크.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테란 유저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이렇게 지금 스팀 쓰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 압박을 하는 선수가 있고 약간은 해처리가 좀 지어지길 기다렸다가 한 타이밍을 덮친다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남덕선 선수의 뮤탈리스크 괜히 나와서 이제 상대하다가 마린 메딕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멀티 타이밍을 한번 차단했습니다. 끊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성큼도 짓게 했고 네. 해처리도 하나 취소시켰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터렛 공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루잉이 선수 그래서 센터 쪽에서는 이제 병력들이 한번 또 덩어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이제 관건은 이 남덕선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네. 끊어먹느냐. 터렛 공사 여기저기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파이어백까지 섞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SB 치우고
네가 내 해철이 일러봐, 고자질했지? 예. 네. 의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탈리스크들. 그러니까 어쨌든 투해철이 메탈리스크 빌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장덕선 선수는 좀 메탈리스크를 모아보는 타이밍을 한번 가져보고 센터 쪽에서는 서로 약간 지금 노려보는데 자, 한 번은 이제 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저그링을 던져보고 그러면서 저글링을 던져서 대신 맞게 하고 일단 예. 거기까지는 시도가 좋았으나 그 다음에는 살짝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뮤탈리스 하나 네. 죽었습니다. 자리 쏘질 않으면서 예. 이렇게 되면 남덕선 선수는 어쨌든 저 뮤탈리스크로 시간 끌면서 9시를 완성시킬 수 있고 그 3가스까지 돌려내는 부분이 중요한데 예. 5웹 하나 또 끊어졌고요. 이 선수가 그때까지 좀 시간 서로 이제 컨트롤 싸움에서 누가 좀 더 이득을 보게 될지. 자, 야 옛날엔 진짜 그런 말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카드집밖에 못해. 그렇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숫자로 봐서 이거 내가 한 타이밍 잡겠는데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뮤탈리스크 숫자를 보고 우잉 선수도 어느 정도 이거 약간 내가 싸움 지겠는데 싶으면 예. 여기서 센터에서 뮤탈과 싸워주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본진 앞마당 쪽으로 좀 한 타이밍 그냥 쭉 빼서 살아있네. 터렛을 끼고 싸운다든지 예. 이런 선택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병력들이 그렇죠? 센터 쪽에서 그냥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예. 아니 이 여초인데 여초? 메딕이도 많아요. 결국 터렛만 가지고 지금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예. 근데 여기서 또 뭐 서플 깨준다든지 칭크로 붙다 보니까 터렛 숫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터렛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자 그러면서 근데 좀 가난하긴 합니다. 네. 히드라 리스크 대안입니다. 자 위탈리스크 활용을 아주 극대화시켰던 네. 이러면서 지금 우잉이 선수가 본진 쪽에 더 빠르게 지금 태클을 선택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그 본진 베럭스 위쪽에 보시면 아마 지금쯤 이제 팩 이후에 스타포트까지 준비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이제 사실 이제 뭐 빠르게 아예 뮤탈리스크를 상대하는 부분으로 조금은 이제 뮤탈리스크 압박이 심한 선수를 상대할 때는 베스를 좀 빨리 띄운다든지 조금 테크 쪽을 빠르게 선택하는 선수들도 왕왕 있긴 합니다만 좋은 위치 잡고 다 끝 동일 업데이트 뭔가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초반에 3배럭에서 모았던 바이오닉으로 뮤탈리스크를 갉아먹는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9시 쪽 해처리를 파괴시킨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니죠. 한번 지어지는 부분을 한번 취소시키고 드론한기를 예. 잡았다 정도였을 뿐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뭔가 한 번씩 공방을 주고받았을 때 계속 득점을 하고 있는 쪽은 남덕선 선수거든요. 예, 우잉이 실점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이제 점점점 뮤탈리스크가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뭐 네. 할 거 다 퀸즈네스트 하이브테크까지 발발하고 있는 네. 남덕선입니다. 테크가 굉장히 예. 빨라요. 저그는 예. 반면에 지금 뭐 인구스는 비슷합니다만 끊어 야 물컨 진짜 좋아졌네. 야 남덕선! 와 이거 지금 여성 그 유저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지금 왜 남덕선 선수가 그런 네.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내가 예. 저그를 하는 이유가 뮤탈리스크 때문이다. 재밌어서? 너무 재밌다. 짤짤이 하는 게? 뮤탈이 없었으면 난 저그를 안 했을지도 모른다. 예, 취향이 맞나 보네.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 이게 뭐 지금, 너무 단촐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잉이 선수의 빌드 자체는 오베럭에서 예, 예. 한 3탱크 1배슬 정도를 모아서 타이밍을 잡고 한번 뚫고 나가는 빌드를 선택을 한 건데 또 끊어먹겠는데? 탱크도 나오고 배슬도 나올지언정 정작 예. 바이오닉 병력이 없네. 없어. 스팀 먹었는데 메딕도 네. 부족하고 긁혀. 이거 그냥 저 롤코에 지금 사실 이 타이밍에 롤코가 여기 들어와서 롤코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 저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더 나왔고 이 타이밍에 롤코가 와서 보여도 어라? 너 어차피 나 못 잡잖아. 못 잡아. 지금 롤코 네. 체력이 6인데 6인데 제거는 정은이까지 중요한 건 이 롤코 제거되잖아요. 뒤쪽에 네. 오롤코 더 옵니다. 더 와요. 야 저 롤코 9킬 더 왔어. 새거 이거 남덕선 예리합니다. 자 경기 마무리됩니다. 11분 20초 동안에 자 우잉이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정말 와 우잉이 선수 많이 발전했는데 근데
약간의 부족함이 좀 느껴지네요. 네. 잘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네.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윙이 선수의 뭐 약간 실수라면 좀 실수일 수 있는 병력, 이제 센터 쪽 병력들을 좀 빼지 않고 너무 그냥 네. 다 이뤄준 느낌? 그런 느낌을 제외하고는 반대로 와, 남덕선 선수의 메탈리스크 컨트롤이 너무 좋다. 예. 그렇게 진짜 정리가 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네. 남성 프로게이머들의 경기에서의 뮤탈리스크 컨트롤 보는 것 같은 네. 느낌. 네.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컨트롤 저렇게 할 때 뭔가 바이오닉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스템을 쓰면서 뭔가 뮤탈을 1점사 해준다든지 예. 그런 순간적인 반응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이제 남덕선 선수의 뮤탈리스크 움직임이 더 자유롭게 좀 움직이고 다니면서 예. 남덕선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죠. 확실히 뮤탈리스크 강자.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전에는 카덴지만 그 정도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카덴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잉이 선수는 1킬을 추가를 했고 네. 이제 토스로 턴이 넘어가는데요. 뭐 보헤와 아나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뭐 보헤가 지금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나가 네. 이번 시즌에 킬이 없어요. 그렇게 막 아나 선수가 이제는 뭐 프로토스의 몇 번째 카드 막 이랬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에 킬이 없고 0승 2패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자가 격리 들어가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토스 팀도 어쨌든 지금 향후에 지금 엔트리를 짜는 부분에 예, 예, 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쵸, 게 지금 현재 토스 팀이 보헤 선수가 1등. 네. 알반맨 선수 2등. 나머지 없어요. 그 이후에 1승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그 두 장과 가지고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스 팀 아, 상금. 예. 어렵다뇨. 아, 예. 상금. 알겠습니다. 우승.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더 가서 네. 파고 시어드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쨌든 맵을 네. 저그 팀에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자, 서킷 브레이커 선택하고 있는 네. 저그 팀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 어세를 몰아서 뭔가 남덕선이 멀티킬까지 좀 해주면서 프로토스를 한 명을 남기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늘 제일 저그 팀에게는 바람직한 현상. 네. 물론 경질은 이제 없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아나 그렇죠. 선수가 나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자,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쨌든 선수들 차이의 티어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저그 팀이 이영환 감독님이 경질되기 그 전에 저그팀 예. 제발 1승만 해봐라 멀티킬이라도 좀 해봐라 그렇죠 했던 저그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헤로로가 뭔가 숨통을 좀 터주면서 네. 세나도 이제 출전 정지에선 비껴갔고 지금 서서히 이번 시즌 저그팀 전체 선수의 승수가 지금 방금 남덕선 선수의 1승 포함 6승입니다 하나 셋 다섯 맞네요. 네. 전체 성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6승이면 저기 테란 팀 지금 1등하고 있는 달인 선수 혼자서 혼자... 6승 지금 보헤 선수 보헤 13승 1패 13승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지표 자체가 얼마나 지금 저그 팀이 그러니까, 이영환 사는지. 감독이 왜 경질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네. 정말 보여주는 듯한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이제 반환점 돌아서서 네. 5주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5주까지 딱 5주 됐을 때 뭔가 숨통을 텄고 6주부터 네. 조금씩 이제 좀 올라가면은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주최자의 바람입니다. 네. 말씀 뭐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세 종족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야지만이 비빔밥이 더 맛있는 것처럼 그래야 네. 사실 또 더 재미 뭔가 사실 네. 승부라는 부분이 저희가 사실 서지수 선수와 보헤 선수의 경기가 예전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네. 아이 당연히 뭐 포나마나 그러니까 지수 누나가 이길 텐데 여석도 생각보다 관심을 못 받았다면 지금은 그렇죠. 이젠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딱 이렇게 엔트리를 공개했을 때 오늘 테란 팀이 할지 토스 팀이 할지 저그 팀이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석하보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드는 좀 저그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시겠죠. 준비 끝났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과연 저그 팀에서 또다시 한번 멀티킬이 나오면서 프로토스 팀을 보에 하나만 남겨놓게 될 것인지 확인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네. 정말 서지수 선수도 잡아보고 올킬도 해본
정말 많이 성장한 아나의 모습이고요. 예, 지금 이제 1키를 기록한 남덕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남덕선 선수 약간 앞 경기가 사실 뭔가 경기가 길었고 장기전으로 약간 짐 빠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경기 시간 자체가 아 그냥 좀 한 게임 정도 손을 좀 잘 풀었을 것 같은 잘 풀었죠.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에서 과연 토스전에서도 뭔가 좀 뮤탈스퍼지 그런 운영을 보여줄지 아니면 여기서는 사실 원래는 남덕선 선수가 뮤탈 컨트롤도 좋은 선수지만 히드라 굉장히 또 강력하게 잘 쓰는 선수였거든요. 예. 기존의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답답한 저그팀의 흐름 세나 선수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헤로로가 지금 그나마 조금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데 네. 한 3명, 4명 정도가 딱 있어줘야 돼요.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는 팀은 확실히 테란 팀. 아, 그렇지. 인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좀 이제 뭐 상위 언니들 예. 그리고 그 아래를 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예. 동생들의 느낌으로 확실히 이제 밸런스가 좀 맞아져 가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밸런스 약간 그 토스 팀도 약간 조금 편중된 경향이 있고. 네, 지금 현재로는 조금 그런 느낌이 예. 있죠. 자, 한 방에 이제 찾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과연 이번에는 뭘 보여줄지 한번 툭 건드려봤던 아나 선수 오랜만에 보는 아나 선수의 프로브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휴식 기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6월 3일 네. 거의 한 달 됐네요. 그렇죠. 6월 3일에 아나 선수가 출전했었고 저희가 이제 한 두 주 정도로 쉬었다 이어서는 아니어도 중간중간에서 지금 두 주를 쉬었기 때문에 근데 세나에게 실패돼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네. 키를 못 쌓았는데 이게 또 정체도 계속 나와야지 감을 잃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경기도 쉬다 보면 예. 약간 좀 약간 감이 좀 진짜 맞아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나 선수는 오늘 좀 경기를 통해서 약간 승리, 그러니까 왜 너무 지다 보면 약간 이기는 방법을 좀 잊어버린다? 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세가 이제 한풀 예. 꺾인다라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아나 선수가 예. 오늘 확실히 여기서 좀 잡을 필요가 있고 남덕선 선수는 여기서 멀티킬 해주면서 아 저그 팀이 그래도 확실히 좀 살아나고 있구나 예. 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욕심인데 그래야 흥행도 더 잘 돼요. 그렇죠. 자, 원 캐논부터 먼저 소환을 하고 게이트웨이를 가져가고 있는 아나 네. 선수입니다. 프로보드 잘 돌려주고 있는 아나. 일단은 미네랄까지 하나 또 물고 이렇게 한 바퀴를 예. 돌아주면서 이제 사실 저 미네랄을 물고 다니면서 하는 컨트롤이 되려 굉장히 그 토스들이 순간적으로 뭔가 저글링에 프로볼 놓쳤을 때 반응하기가 좀 좋긴 하거든요. 미네랄 들고 있을 때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미네랄 안 물고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제 미니맵을 찍어주면서 프로볼을 좀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볼을 바로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이 화면을 못 보고 있을 때는 차라리 지금은 너무 피가 깎인 상황이고 이럴 때가 아니고 조금 한 대 얻어맞았을 때는 바로 C 버튼을 누르면 저 미네랄을 물고 있는 프로브가 자기 본진에 아~ 그 미네랄을 네네네. 넣으러 들어가면서 네네네. 그냥 저글링을 네네.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맞아요. 부분 때문에 약간 미네랄 들고 다니는 저런 또 컨트롤 좋아하는 선수들은 좋아합니다. 야, 이제는 그런 것도 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가 제가 이제 본 그 순찰 다녔을 때 네. 저기 박재혁 감독하고 이제 그 개인 교습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펑고라고 하죠. 요즘 네, 진짜 네. 연습 많이 네, 하는. 그러니까 네. 방제가 진짜 요즘은 좀 많이 펑고하고 있는 저그전 펑고. 진짜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너무 고마워요. 네. 열심히들 해줘가지고. 진짜 이제 볼만한 경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 자, 또 원질럿이 아장아장 걸어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브가 지금 저글링 시선을 확실하게 끄는 데 성공을 했고 저글링을 다수 생산한 빌드를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다 지금 이렇게 되면 입구 쪽에 저글링 한 개 정도인가요? 지금 저글링 두 개 정도 한 쌍 정도 딱 생산했던 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저글링이었고 네. 이제 저글링이 한 두 쌍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질럿이 나왔다는 걸 시야로 보면 지금 오버로드가 이미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프로브 쫓아다니느라 되려 약간 저 질럿은 좀 더 의식을 못했던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박재혁 감독의 그 목소리 음성 지원을 같은 정찰 끊어야 된다고 저 팀은 정찰부터 끊어야 된다고 막 근데 박재혁 감독님은 지금 예, 예. 이 살아있는 아나 선수의 프로브를 무릇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응, 응, 응.
예전에 이제 저그팀 지휘봉을 들었을 때 네. 가장 기본 정찰부터 끊는 거를 저그팀 선수들 네.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요즘 끊지 토스 못... 선수들이 네. 프로볼을 너무 잘 살려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네. 저그의 상황을 아주 낱낱이 살펴봤던 아나 선수였고요. 나는 프로브는 살아서 인진 쪽으로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가 네. 가동 중이고 포지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의 상황. 자 게이트도 하나 추가적으로 늘려주고요. 네. 오버리드가 둘이나 여기서 와가지고 지짐을 당하고 있네요. 근데 좀 그쵸? 한기 정도가 허세한 네. 타이밍에 한번 본진 쪽을 쓱 보다 빠져나오면서 잡히는 건 모르지만 근데 결국 저 오버로드가 두 기 정도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제 분들이 얘기하시는 예. 빠르게 스파이어가 올라간 상대라면 프로브가 좀 못 보고 그런 부분을 정찰하기 위해서 커세고 본진 쪽을 지금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스파이어가 없이 바로 히드라이스크댄을 선택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약간 커세어가 조금 더 맘 편하게 저그 본진 가까운 쪽에 있는 오버로드 먼저 잡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12시 쪽에 있는 저 오버로드는 조금 더 아껴먹어도 되겠다. 그렇죠. 네. 예, 예. 충분히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막 오버로드는 자 조금만 살려주세요. 근데 한 기가 더 왔어요. 2%세요. 인구수 빨개졌습니다. 분명히 내 앞마당 근처에도 어디 예. 하나 더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까 못 먹은 거 먹으러 가죠. 세현은 일단 다시 본진 쪽으로 무게를 네. 돌렸고요. 여기 있는 건 나중에 아껴 먹으려고 놔둔 거잖아요. 지금 찾아다니잖아요. 여기 있네. 아 여기네. 이렇게 되면 지금 오버로드 셋입니다. 네. 세 개까지 커트입니다. 계획이 없던 거죠? 네. 어쨌든 남덕선 선수가 굉장히 부유하게 스파이어가 없는 채로 바로 그냥 오해 처리 히드라. 네. 그러니까 오버로드 스피드업 찍어주면서 뭔가 히드라 한 방을.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챔버까지 업그레이드까지 빨리 좀 신경 써준 히드라 히드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인구수 트러블이 빨개요. 또 빨개졌어요. 심하게 걸려서 네. 미네랄이 600원, 700원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질럿이 아직은 공일업이야. 아 공이 됐네. 네. 공바락 돼가지고 지금 그쵸. 아 여기 위험한데요? 이거 성큰 없이 그냥 거기다가 질럿이 입구 쪽에서 때리면서 뒤쪽에 들어오는 질럿들의 길을 막은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무브로 쑥 좀 몇 대 맞아주고 더 많이 때리겠다는 자리를 잘 잡아서 이거 남덕선 선수 엉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뭐냐면 오버로드가 너무 심하게 막혀서 그쵸. 더 이상 병력 생산이 안 되고 수비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차라리 그 자원을 이렇게 피해를 보느니 성큰이라도 하는 게지 예. 어서 좀 일단 수비를 하는 쪽을 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자 이제는 3시 쪽을 밀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이 여기 지금 미드라들 추가적으로 오버로드도 죽고 나오는 친구들은 역습 이거 김덕선 선수가 역습을 선택을 했는데 캐논도 어느 정도 타이밍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거기다 지금 하이템플러가 아까 찍어봤을 때 만화가 69 정도 일단 도착하면 예, 예. 스톰 나오겠네. 스톰을 쏠 수 있을 정도의 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를 놓치지 않았다면은 이거 히드라로 한번 왔는데 이거 스톰까지 떨어지고 만약에 3시까지 그대로 날아가게 스톰!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남덕선 선수의 생각은 모든 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화가 차 있는 하이템플러가 또 있고요. 네. 해철이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집에 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얘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뒤에서 되려 지금 토스 네. 본진 앞에서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될 수도 있어요. 이 다리를 아이고 스톰 그리고 다리 건너에는 질럿이 과감하게 하이템플러 1.4를 시도를 해봤는데 아나 선수의 스톰 쏘는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아요, 좋았고요. 좋아요 좋아요. 아나 그동안 또 못 아픈 하늘 풀 뭐야 너는 왜 3킬이니? 자 이러면서 지금 인구수를 보시면 두 배 이상의 네, 네, 네. 차이까지 어느샌가 지금 차이가 벌어졌고요.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될 공간이 앞마당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성큰을 좀 강제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네. 그림이 돼버렸고요. 오버로드 트러블이 있다가 풀렸다가 있다가 풀렸다가 이제 네. 악한 옷이고요. 일단 질럿들이 한번 가서 공일업 히드라이기는 하지만 예. 나도 공일업 딱딱이야. 지지입니다. 결국 지지. 김덕선 선수가 멀티킬은 하지 못하고 아나가 드디어
이번 시즌에 들어서 6주 차에 첫 키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첫 키를 했다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오늘 뭐 지금 멀티킬 하는 선수가 없기는 하지만 예. 아나 선수 정도라면 충분히 멀티킬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테란 팀에서는 불안하겠죠. 네. 왜냐면 지금 필요한 건 보라 선수의 네. 1승. 네,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보라 선수의 출전이 유력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라가 나와서 만약에 킬을 못 하면은 또 패도 많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나는 이제 드디어 킬 맞받고 네. 이제 보라가 아마 이제 그동안에 또 많이 공백기를 가졌는데 네.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프로토스 팀의 맵 선택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럼 테란 팀에서는 보라가 나올지 서지수가 나올지 확인하시죠. 자, 일단은 프로토스 팀은 또 행복한 고민. 일단 맵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볼 롱기누스도 뭐, 고를 뭐 하실래요? 예, 예. 아,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딱. 예. 뭐 하실래요? 내가 너무 토스팀만 들여다 왔나? 예, 맞습니다. 아나 선수가 예전에 타자 올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맛을 본 적이 있는 선수. 그때 그렇죠. 공기력 어마어마했죠. 네. 바리로에서 진짜 온 맵을 뛰어다니는 아나 선수의 맞아요, 질럿들. 맞아요. 네. 네. 자, 상대의 선수의 의견을 좀 들어. 아,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까먹고 있었다. 아, 추천 뭐 내가 이상하다 뭔가 좀 허전하다 서운하다 네. 했더니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KCMTV와 사랑의 설리에 운영하시는 럽튜브 네. 그리고 또 별풍선 또 광고주 후원자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은 또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면은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또 그 여성부 리그 많이 키워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키워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클립스 선택하고 있습니다. 테란 팀의 예. 선수 기용. 그렇죠. 사실 맵에 상관없이 그렇죠. 보라 선수가 좀 대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 누나 오늘 혹시 바쁘신가요? 뭐야? 왜요? 잠깐만요. 뭐죠? 와, 나 이 배경이 되게 궁금한데? 제가 네, 서지은 선수가 그러니까 나온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배경은 이거인 예.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맵이 예. 지금 선택된 이클립스를 제외하고 4개의 맵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서지은 선수가 일단 여기서 아나 선수를 잡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상대는 어쨌든 저그. 그 다음 상대는 어쨌든 보혜 선수이기 때문에 예. 보혜 선수와 할 맵을 서지수 선수가 지금 남은 4개의 맵 중에 어찌 보면 고를 취향대로. 수 있는 사실 뭐 확률적인 부분으로 데이터상의 예, 예, 확률적인 예. 부분으로 보혜 선수를 제외한 선수에게 지금 서지수 선수가 패배를 할 가능성은 극히 좀 희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예, 예, 예. 승부수라고 보여집니다. 야, 요 뒷스토리도 좀 재미있게 흘러가는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는 레종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리그고 네. 그리고 예전에 아나 선수가 또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긴 그림을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테란 팀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취향대로 고르다 보면은 프로토스 팀의 요 그래프가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그 마치 지난 시즌 샤이니 감독. 진짜 막 천장 뚫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 막 이렇게 했는데 딱 그 순간 거기서 절대 뚫지는 예. 못한다는 느낌으로 꺾인 것처럼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네 번째 경기는 아나 선수와 서지우 선수의 이클립스의 경기로 결정지어졌고 아나도 그래 한번 이럴 거 없다 재밌는 경기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다전제 서지수 대 보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 선수 같은 경우도 좋은 또 한 번의 또 평가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아나도 성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비벼야 될 상대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 타도하자 이거 아닙니까? 유일한 뭐 목표는 보혜를 네. 보혜를 잡는 거는 동족 같은 종족이로서 네. 이제 내종체선 의미가 없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가장 목표를 이겨보고 싶은 상대를 꼽는다는 건 아마 서지수 선수가 될 거기 때문에 모두의 목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아나 선수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아마 경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여기서 만약에 서지수 선수가 불의의 일격을 당한다면은 네. 그건 뭐 이제는
알아서 책임을 지야지 뭐. 뭐 그 어쩔 수 네. 없죠 뭐. 자, 준비 끝났다는 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역입니다. 아나와 서지수의 이클립스 전 함께 하시죠. 네, 등록비님 어서 오십시오. 한 개로 팬가입을 해주셨습니다. 7076번째의 팬가입이십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기대되죠? 맞습니다. 자, 이클립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맵 KCM의 선택 늘 변경기가 그렇죠. 나오는 네. 다음 시즌에도 전 가지고 갈 겁니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 해피니스님께서 한 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제 예. 끝장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1경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전지에서 굉장히 좀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서지수 선수가 뭔가 단판단판에서 최근 중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큰 이유로 서지수 선수의 빌드 선택을 많이 뽑으시거든요. 초반 빌드를 굉장히 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좀 수가 많이 읽힌 빌드인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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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이제 팩 스타포트를 맞아. 해주면서 드랍십 뭔가 상대가 예측하기 좋은 움직임을 너무 많이 맞아요. 보여준다. 조금 빌드를 다양하게 해서 무기가 다양해진다. 그렇죠. 예. 좀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서지 선수가 배럭도 하고 뭔가 좀 빌드를 다양성 있게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심지어 마지막 경기에서는 서지 선수가 앞마당 안 가져가고 본진 투팩을 하더라고요. 이해봐요. 그러니까 벽으로 살짝 숨어오는 예. 부분은 그쵸 가스러쉬에 대한 이제 반응 지수 언니가 그 반응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약간 지금 숨어 들어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 가스러쉬 갑니다. 게이트 번도 짓고 예. 가스러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도 참 나온다라는 게 바람직한 네. 것 같아요. 아 뭐 단판은 보혜다. 네. 다전제는 서지수도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거는 저는 네.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음껏 싸우세요 그런 거는. 의견 교환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자 게스러시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서지수 선수 역시나 이제 SSD로 서치 그리고 보여줍니다. 아 이거 아나 선수는 이번 경기도 게스 한 덩어리. 네 아까는 남덕선 선수한테는 미네랄을 한 덩어리 훔쳐가더니. 네. 이번에는 지손이 본진에서는 가스를 하나. 네 지손이 거를. 네. 자 그렇죠. 아 서지수 선수. 대단하죠. 그 네. 정말 나이에 실력을 유지한다라는 게 그렇죠. 여자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게 아마가님께서 캄 아마가님께서 10개로 7077번째 가족이 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수 가스를 시켜주면서 아나 선수의 본진 안쪽 상황을 한번 좀 깊숙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게 뭐 그동안에 서지 선수가 이제 대장으로 나왔을 때 성적과 그 얘기를 늘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체력적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쨌든 경기를 또 많이 오늘 테란 팀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를 또 많이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면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체력적인 부분 걱정하기엔 어제 7전도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되는 걱정을 했구나. 좋은 거 많이 드시나 보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굳이 서지수 선수 걱정을 에휴,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혜자 선생님의 그 표정이 네. 기억나네요. 쓸데없는 네. 고민을 했구나. 저희 체력이나 좀 네, 그러니까, 뭐, 걱정하는 걸로 네, 봐봐. 말 헛나오는 거 봐. 말 섞는 거 봐. 자, 일단 드라군 나왔고요. 벙커까지 네. 건설해주고 있는 서지수 선수. 그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6월 보혜 선수의 성적이 무패였다며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6월 한 달 동안에 확인을 못해가지고 뭐 스폰 경기든 뭐든 단 한 경기도 안 졌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와. 6월을 씹어 먹었다고 들었어요. 맞죠, 여러분? 축하 쿵쿠아님께서 아, 또 팬가입도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드라곤 한 개 밀어 넣어서 확인. 약간 벙커로 그냥 사실 이제 벙커로 웨이크를 주면서 빠르게 좀 테크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으로 압박을 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드라곤이 좀 상하더라도 맞아주면서 밀어 넣어서 커맨드까지 확인했는데 사실 보통 이제
그 벙커 안쪽에 저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면 보통 한 두 마린에서 삼 마린 정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쉴드가 저렇게까지 많이 안 깎이는데 마린이 일단 네 마리다 보니까 아, 풀벙 조금 이제 드라군이 좀 많이 얻어맞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밀 잡기 위해서 강간힘을 쓰고 있는 네. 아나의 드라군. 아, 6월 11승 영패. 그러니까 어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끝장전이 7월 됐잖아. 네, 끝장전이 네. 진행이 되는 동안 아~ 한판 한판에서 양 선수의 랭킹이 이렇게 바뀌는 아하, 거예요. 아, 그거 재밌었겠네. 네. 많은 게 걸려있네. 그러니까 지금 퍼펙트였거든요, 6월은요. 그렇죠. 근데 7월 딱 되자마자 어제 일단 5패를 했고. 네, 그렇죠. 네. 네. 첫날부터.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대단하네요. 때립니다. 드라곤 선수 일단 와서 또 앞박까지 예. 해주고 서지 선수는 투팩 선택을 해줬습니다. 예. 아나 선수 지금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설명이 진짜 저게 찐따니까 아니겠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설명 찐따. 너 찐따야.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 좋아. 이런 건 아니겠죠? 예.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요. 아, 이게 재밌어? 이게 웃기구나. 자, 일단 드래곤은 일단 드래곤 숫자를 처음부터 네. 좀 힘있게 한 타이밍을 모아봤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워낙에 이제 서지수 선수 자체가 조금 뭐 드랍십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또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온 드래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좀 압박을 보내기에는 그렇죠. 부담이 좀 됐고 두기로 떼다가 그래도 드래곤 잡히기 전에 예. 바로 좀 빠르게 반응을 해주면서 어느 선수 아니 그림 자체를 지금 나쁘지 않게 잘 그리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놓고 뭔가 초반에 손해보는 플레이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바로 그럴까요? 넥서스를 하나 더 예, 가져갔거든요. 예. 정말 딱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명예전당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자, 감사합니다. 네. JJJ0964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까지는 아나가 그래 아까 그 채팅을 봤는데 네. 흔히 말해서 위축이 안 돼 있어요. 네. 자, 이건 계속 봐야겠습니다, 좀. 아, 근데 그 5대2 서지수 승 닉네임 하신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닉네임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네. 왜냐면 네. 아니, 그래야 궁금해서 안 보신 분들이 럽튜브 오셔서 맞아요. 경기를 좀 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 네. 가지 면으로.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어? 닉네임에 있네? 이러고 너무 결과를 다 알아버리셔서 자, 일단 이러면서 이제 서지수 선수는 자신의 좀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날카로운 타이밍에 이제 벌처를 돌려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수 언니의 벌처는 그렇죠. 좀 무서워. 근데 네. 아나 선수가 그걸 알고 굉장히 좀 대처 잘해주고 좋아요.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드라곤 많이 안 빠졌고 여기 자, 이 마이 1점성. 자. 오, 아나. 어, 반응 좋습니다. 아나 보소? 네. 이야. 그러면서 마이 또 늘었어. 옵저버를 슬쩍 한번 밀어 넣으면서 이거 언니도 그냥 커맨드를 예, 예, 가져가시는구나 예, 예. 까지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아나가 원래 좀 간이 크긴 했거든요. 담이 크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위축 안 되고 굉장히 침착한데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아나 선수가 일단 예. 파일런 자체를 입구로 좁히느라 입구 쪽에 좀 파일런이 집중이 되어 있고 예. 이제부터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3넥서스 이유가 된 이후에 게이트를 늘리는 타이밍이 관건인데 지금 아나 선수의 파일런 심시티가 약간은 지금 위아래에 좀 치중이 되면서 뭔가 그 오른쪽에 넓은 공간을 막 게이트를 막 팍팍팍 늘려줄 수 있을 만한 지금 공간적인 부분은 있지만 아직 파일런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일단 아나 선수 근데 12시 가져가려는 움직임 보자마자 바로 내가 먼저. 네. 예. 언니가 멀티하시면 저도 나도. 멀티 하나 더. 그렇죠. 자, 지금 예. 과감하게 멀티 들어갑니다. 인구수도 안 막히고 지금 자원도 잘 쓰고 있어요. 네. 와, 이거 볼만합니다. 이거 이 경기 네. 진짜 장난 없습니다. 지금 서지 선수의 벌처 찌르기는 전혀 당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마인드도 잘하고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벌처가 안 통하네. 이거 막 밟고 다. 네. 이겨요. 네.
발코타. 여요. 예. 여요. 네. 그렇게 날렸어요. 그랬어요. 네. 전진 배치하기도 하고. 저 뭐가 저 친구들 있어요. 사이에 어디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예. 예. 좀 앞서갔다가. 나서. 오, 거기다가 지금 셔틀에 지금 드라곤까지 한번 대동하고. 그러니까 12시를 가져가려는 타이밍에 어쨌든 라인 자체가 앞마당 쪽에서 저 12시 라인까지 길게 이어지는 탱크들이 예. 길게 자리 잡고 있을 때 한 타이밍 좀 힘으로 꽝 뚫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도가 가능한 지금 아 미터 탱크까지 그리고 구조죠? 예 인구 127 대 네. 92 거기다 지금 보시면 터렛이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 탱크들의 위치가 개인적으로 위험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네. 여기다 셔틀에서 뭔가 툭툭 떨어지면은 스플래시라도 위험해. 입을 것이고 이렇게 말이죠. 저 보이기는 자 드라군이 덩치 자 시리버드 풀었을 때 왜냐 마인 공사가 전혀 마인 매장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 아 근데 위로 올라가는 선택이 방법이 있는데 판단이 좀 아쉬운데요. 아, 판단 진짜 아쉽네요. 이거 차라리 그냥 셔틀에 뭐 질럿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있었으면 그냥 메카닉 한 탱크에 달라붙었어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전투였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잘못 봤거든요. 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그렇죠. 토스 입장에서 아나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하나의 오판이고 진짜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휴 마인도 없지 네. 시즈 모드 풀었지 터렛도 없지 정말 휴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는 종종 나와요. 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요 여러분 네. 조금씩 보완되면은 그렇죠. 되는 거고 이러면서 약간 지금 마인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전 네. 장면 때문에 이런 예. 상황들이 조금씩 예. 연출이 됩니다. 네. 자, 01업 끝난 상태 메카닉. 네. 토스는 노업.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 아, 돌아갑니다. 하나. 그리고 이제 투스타 아비터 생성하고 있네요. 인구수 138 대 118 20 차이. 네. 팩토리 추가되고 있는 서지수 선수. 그리고 스타포트에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퍼실트 완성되어 있고요. 네, 데슬까지. 자, 아비터를 네. 대비하기 위한 이제 준비도 됩니다. 자, 사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편한 네. 통보를 하고 있는 프로브와 SB. 빠르게 일단 뭐 발견을 했다는 부분이 서지 선수 입장에서는 예. 중요하겠고 날려 들어간 뭔가 조금 좋은 위치를 예, 잡으려고 좀 움직인 거라면 약간은 그러니까 겁주는 부분 때문에 더 서지수 선수가 뭔가 그러니까 예상을 못할 때 방금처럼 예. 한번 굉장히 공격적으로 푸시를 한번 확 들어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언니 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서지수 선수가 더 좀 단단하게 이제 그렇죠, 금극기. 수비를 하는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그리고 벌처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아까는 통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인을 아, 그래도 이번에는 마인 제거 네. 잘해주고 있고요. 자, RCB가 그래도 많이 깎아놨어요. 파일럿 불납니다. 벌처가 좀 도와줄 법도 한데 네, 도와주지는 않았고 너 할 일 해. 넌 일꾼이니까 네. 거기서 네, 일해. 병력들이 오는 걸 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무리해서 벌처를 다 잃는 판단을 하지 네. 않기 위한 서지 선수의 벌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대세는 아직까지 네.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캐논까지 그렇죠. 완성시켜놨고 아비터는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11시 반 쪽에도 이미 공사가 돼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바람이 안 되는 질럿들 멀티 날리는 타이밍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어쨌든 지금 아나 선수가 굉장히 잘 가져갔고 좋아요, 좋아. 거기다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게이트 공사 예.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게이트 라인을 잘 가져가면서 예 2일업입니다. 아, 토스 기본기 탄탄하네. 그러니까 네. 아나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런 일 들어요 아나가. 그리고 한번 여기서 마인을 정말 온몸으로 일단 좀 제거를 한 가운데 서진 선수도 2일업이 된 이후에 한번 흑그머니 지금 전진을 시도해 봅니다. 예, 드라곤 마인. 이제 실수 점수 마인. 자원이 좀 남고요. 아나가 온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파란색과 빨간색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자,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마인을 온몸으로 제거하면서 올라와? 그러면 한번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주면서 아나 선수의 베스트는 서지수 선수의 전진을 막고 한 타이밍을 뒤로 변곡을 잃지 않고 돌려주는 선에서 5시를 돌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움직임으로 서지수 선수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자. 아나 선수의 움직임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주면서 저 전진을 막아야 되는데 예. 약간 병력을 너무 많이 갉아먹히다 보니 서지 선수가 이걸 어떻게 막지? 남은 병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200 됐으니까 나는 한번 가볼까? 2억 돼 있는 메카닉이고요. 네. 자, 아나 선수의 주병력은 지금 11시 지금 12시 쪽에 병력들이 다 있는데 시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병력들 진짜 다 왔어요. 다 왔어 이미. 도착했어요. 예. 자, 아나 선수의 선택은 서준 선수. 그래서 멀티 지역 쪽인 것 같은데요. 멀티 선택인데요. 서크로스가 엇갈립니다. 엇갈립니다. 자, 여기서 서준 선수는 그러니까 12시 쪽에서 리페어를 한번 버텨주면서 중요한 건 지금 서준 선수가 본진 쪽도 안 많았고 자원이 다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차라리 12시 쪽에 병력이 다 들어올 상황이 되면 본진 쪽에서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병력으로 본진 앞마당 쪽은 한번 막아주고 예. 12시 커맨드를 차라리 한번 들면서 서준 선수는 약간 막기만 하면 되는 그림이 있지만 이 약간 이런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병력에 지금 언덕 아래쪽 그렇죠. 앞마당이 깨지면서 아래가 잡히게 되면 서준 선수가 분명히 조금씩 이제 소수 병력을 돌려주면서 동시에 9시 타격 그렇죠. 멀티를 두 군데씩 타격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일단은 아나 선수는 12시 네. 반 지역을 들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병력을 본진에서 생산된 병력으로 서로서 조금씩 혹시 맞교환할 것인지 거기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서지수 선수의 저 아나 선수의 그 본진 앞마당 쪽을 감싸고 있는 탱크 라인 자체가 이뻐요. 토스 입장에서는 저 입구를 뚫고 나갈 엄두를 못 낼 정도의 지금 탱크 배치라서 예. 와 거기다가 지금 탱크 올라옵니다. 일부는 올라오고 네. 일부는 밑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커맨드 센터는 떠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거요. SCB 방금 다 빼줬죠. 커맨드 예. 한번 들었고 본진 쪽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주는 걸로 나는 막으면 되고 근데 대신 아나 선수는 본진 쪽에서 막기 힘들다는 걸 서준 선수가 알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간 거거든요. 자 다크가 나오자마자 귀신같이 정말 슥 소리가 나기도 들리자, 전에 맞죠? 정말 예. 바로 스캔 떨어지면서 다크는 쓰이지 않았고요. 일단 네. 그래서 5시 쪽에 뭔가 공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아비터가 만화는 55 뒤에 대기 타고 있는 병력은 있습니다만 이곳은 133-176 그렇죠. 아미터가 뭐 진짜 스피드 걸 수 있는 마당 찬다고 하더라도 저 탱크를 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자 병력이 지금 위쪽에서 아비터 한 기 예. 그리고 아래쪽에서 한 기가 셔틀 왔고요. 셔틀이 왔는데 뭐가 왔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서지수 선수는 12시가 다시 돌아가고 예. 그리고 심지어 약간 병력을 뒤쪽으로 좀 빼주면서 예. 한번 약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저쪽으로 빼서 조금 더 자리 잘 잡고 싸워야지 이런 그렇죠. 느낌 내 병력 움직임을 바로 돌아섰어요. 탱크 네. 바로 돌아서가지고 반격 나 왜 방금 나왔니? 예 내려왔니? 네 내려왔니? 근데 그러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저 언덕 쪽에 스티스필드 걸려있는 탱크 세기도 풀리겠죠. 녹아요. 네 근데 이제 4시 쪽에는 뭐 게이트웨이 공사나 이런 게 아니고 안 되죠. 예, 예. 사실 그러니까 이 크래프트 자체가 2인용 맵이라 예. 어쨌든 뭐 11시 쪽에 지금 게이트 공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게이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본진 이외에는 그만큼의 여유가 되는 넓은 공간이 네. 없어요. 자 올라오는 것은 얼렸습니다만 와 근데 일단 올라오는 것은 얼렸어요. 탱크 올리고 언덕 위쪽의 탱크도 얼리긴 했는데 잘 올렸습니다만 그만큼의 병력이 더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원이 지금 많이 좀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지 선수는 확장을 추가로 가져간 건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뭐 12시 반쪽을 기반으로 해서 병력을 그렇죠. 충분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본진 자원이 마르기는 했어도 12시 돌려주면서 이제는 자원 남으면 그 이제는 11시 쪽에 가까운 예. 멀티 하나를 커맨드를 더 지금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그렇죠. 생겼죠. 메카닉 업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까 투하물이 들어가고 있어 3위업이네. 덕규야 가끔 좀 찍어주렴. 토스는 2억 풀렸습니다만 오히려 네. 잠깐의 유예 기간을 둔 것 같아 보입니다. 게이트가 많이 파괴를 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좀 자원을 소화해주면서 병력을 잡을 만큼의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네. 마나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아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판을 정말 잘 짜다가 작은 흔들림 여기에 이제 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계속 연습을 통해서 네. 경험을 통해서 사실 방금 경기도 네네네네. 그 약간 박채영 감독님이 보면 네. 아니 12시를 왜 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런 걸 충분히 그렇죠. 대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완이 네.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목적으로 상황 살펴보고 병력을 네. 잡아먹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죠. 네, 요건 이제 누구보다도 아나 선수가 제일 아쉬워할 거예요. 네. 아 진짜 잘 짰는데 그렇죠. 그 다음부터 지금 나비 효과가 많은 효과 분들이 그래. 어? 굉장히 좋죠. 예, 그렇죠. 되게 탄탄하네요. 기본기가 좋네요. 라는 이제 예. 시청자분들. 지지.
아, 아나 선수가 예, 1키를 기록한 네.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서지 선수 역시나 네. 확실히 안정감,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네. 서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구팀 입장에서 굉장히 예. 좀 오랜만에 지금 나온 또봉순 선수와 세나 선수 중에 이제 한 명이 다음 상대가 될 텐데 뭔가 오랜만에 나온 또봉순 선수 입장에서 아니 나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언니 왜 이렇게 빨리 그렇죠. 네. 또봉순 선수 이번 시즌에 킬이 없습니다. 오늘 이번 시즌에 킬이 없던 선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킬을 네. 조금씩 챙겨 먹고 있는 가운데 자 서지 선수가 네. 세나 혹은 또봉순을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가만히 있어보자 모르겠구나. 아직 꼴등을 할지 안 할지는. 예, 저그팀이. 네. 자, 더거스로 가서 그러면 이제 서지 선수의 맵 선택과 그리고 저그팀에 누가 나올 것인지 함께 하시죠. 네, 아나 선수는 현재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세거든요. 성장판이 닫히지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실제로 키도 크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네. 뭐 정확하게 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일단 아마 서지 선수에게 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크리스 빠졌고 옵티마이저 안드로메다 농기누스 실피드가 남아있고 네. 분명히 이 다음 경기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세트에 서지 선수가 먼저 그러니까. 나왔을 가능성이 예, 예. 가능성이 맞아요. 예, 듣고 많이, 보니 예, 높거든요.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뭐, 자, 예. 수수 누나 맵 뭐 하실래요? 아, 뭐 하지? 그렇죠. 이런 논의가 우후 열고 있겠죠. 네. 그런 사이 여러분께서는 추천과 즐겨찾기와 유튜브 KCMTV와 럽튜브 그 사랑해설위원회 네. 네. 오늘 1000분도 넘게 계신데 오늘 추천수가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별풍선도 얼마든지 제가 막 네. 좋아하고요. 아, 몹시 좋아합니다. 그리고 광고주와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생각을 그렇죠? 생각보다 이미 판자를 네. 그렇게 했다면은 그렇죠. 내가 이클립스에서 롱기누스 포스가 고른 맵을 일단 적어야겠습니다. 롱기누스를 네.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고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세나를 남겨놓을 것인가. 현재 네. 지금 헤로로와 세나만 유일하게 좀 킬이 있거든요. 과연 또봉순 예. 선수에게 한번 기회가 갈 것인가. 근데 사실 지금 어쨌든 누구든 상대가 좀 서지수 선수이기 때문에 예. 많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담이 되죠. 그리고 네. 아마 보혜 선수는 자신의 상대가 서지수가 될 거라고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어서 몇 시간 만입니까? 거의 뭐 한 24시간 그렇죠. 만에. 예. 아, 보혜 선수 실명 알려졌나 보네요. 황보혜인가 보죠? 난 모르겠는데. 김보현입니까? 장고 또봉순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또봉순이 잡히더라도 세나가 남아있는 네. 상황이 되겠고 맵은 롱기누스고 만약에 서지수 네. 선수의 지금 이 판짝이대로 서지수 선수가 여기서 또봉순 선수를 잡고 다음 세트에서 보혜 선수까지 잡으면 네. 토스팀? 꼴등 와 진짜 최초 꼴등 이번 주 처음이죠? 그죠? 3위 예, 네, 예. 그럴 것 같거든요. 정말 그 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보여주는 토스팁을 토스. 자를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과연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인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미 불판은 뜨겁게 달궈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이죠. 불판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끝났다네요.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롱기누스에서 서지 선수와 또봉순 선수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약간 이른 퇴근각? 네, 캐시블 레종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1 두 번째 시즌의 6주 차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 뭔지 예. 아십니까? 예, 뭐요? 네? 아니 그러다 보면 또 그럼 그렇지
아, 뭐, 예, 퇴근? 그럴 수도 예, 있는데 예, 예.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정말 예. 극도의 이른 퇴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목요일에는 네. 그렇게 이른 퇴근을 해도 내려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없죠. 오늘도 기차 타고 오셨지? 없어요. 저 11시까지 기다리고 기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시까지 갑시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아, 물론 저는 이제 선수들의 저는 좋은 경기는 상관없습니다. 네, 오래오래 네. 봤으면 좋겠다는 이제 빈말 한번 해봅니다. 빈말이요? 네. 네. 빠른 퇴근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금요일만큼은 네. 저도 그 금요일에 집에 가다 보면 길 막힌 건데 네. 일찍 가면은 그냥 애매하게 일찍 가면 네, 좀 길 많이 맞아요. 막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서서히 뭔가 이제 또 워밍업 끝나고 메인 매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께 생각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네. 달인 선수는 저기 격리된 건 아니고요. 네. 기회를 아마 김태형 감독이 뭐 이 선수 저 선수에게 좀 네. 부여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대한 준비를 좀 평가전을 비롯한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고 밟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옥저버분 몇 번이나 부르실지 이제 거의 다 아시지 않나요? 네, 옥저버분 이름 너무 유명해질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네. 지금 챌린지 네. 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또 봉순. 선수는 앞마당을 가져가는 선택을 해줬고 그렇죠. 지수 선수가 일단 정찰을 가는데 자, 정찰 위치가 일단은 바로 내려갑니다. 예. 한 방에 일단 찾아내는 서지 선수고요. 네. 일단 오늘 킬 추가해서 서지 선수는 누적 성적이 6승 3패가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초반 출발 자체는 예. 약간은 그냥 뭐 무난한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번 경기도 서지 선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스포닝 없는 거 확인하고 나면 바로 좀 15 커맨드 가져가면서 약간 윙이 선수가 아까 했던 뭔가 그런 네. 초반에 배를 불리는 운영으로 출발을 할 거고요. 이 또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양상 보다가 막 바이오닉 병력 쌓이고 성큰 좀 아끼다가 한방 타이밍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던가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양상이 있었잖아요. 이번 시즌 아마 네. 1주차에서 네. 노봉순 선수와 서지수 선수가 11시와 네. 2시에서 만나서 11시 서지수 2시 또봉 제 기억에 11시 네. 서지수 선수 2시 또봉순 선수 그 말씀하신 방금 그 용기누스. 타이밍 예. 그러니까 이맵에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 한 타이밍에 성큰 타이밍을 잘못 예. 재면서 경기 또봉순 선수가 패배한 경기가 있었거든요. 6분 34초 만에 끝났습니다. 네. 제가 아주 꼬장꼬장 다 써놨습니다. 네. 약간 족보잖아요. 최강전 네. 족보. 그 다음에 바로 보에 만나서 졌어요. 그래서. 네. 투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렇죠. 이야기이긴 하죠. 네. 사랑이님 본명이 뭐예요? 황충. 네? 저 본명 김사랑이요. 아니 약간 제가 이름이 좋아 황충 네. 나오잖아. 이름이 제가 사랑이라고 하면 다들 안 믿어. 혹시 설마 김사랑이겠어? 이러시고 네. 네 맞아요. 자 오버랜드 빠져나오고 있고요. 저글링을 좀 다수 찍는다는 걸 SCB를 네. 통해서 정보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좀 안전하게 벙커까지 지어주면서 서지 선수는 그냥 안전하게 운영을 선택을 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SCB 커트해줬고요. 네. 이런 양상입니다. 투베럭스 가동 중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는 서지 선수. 무난한 운영을 서지수 선수는 약간은 또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서지수 선수 뭔가 그러니까 카덴지 선수가 있을 때 카덴지 선수가 뭐 서지수 선수를 예. 흔들었던 그런 경기들 그리고 한참 좀 미친적으로 아, 뭐 세나 선수 그치. 헤로로 선수 좀 재미를 보던 예. 시절이 좀 지나면서는 조금 이제는 서지수 선수 상대하기 좀 저그들이 또 그렇죠. 까다로워진 사실 요즘이거든요. 다 뭔가 이제 대책이 해결책이 다 나와버렸죠. 네. 근데 정말 히드라리스크 내내 위치가 예. 숨길 것도 없이 그냥 대놓고 네 언니 보세요 럴커예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입구에 예. 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쫙 저글링 뿌렸다가 네. 다시 또 집결하기 시작하고 있네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서지수 선수 아이디를 어제 네. 그 지수 씨 혹시 그 옵저버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선수임을 알아보기 좋은 아이디로 예, 연습하시는 분들이 약간 네. 그 연습을 이제 레더나 이런 데서 하실 때 본인 신분 숨기려고 일부러 저렇게 막 막타로 만든 아이디를 네. 하시는데 이 서버 자체 아이디가 세 개밖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나 이거 아이디 바꾸고 싶은데 아이디 삭제가 안 돼, 사랑아. 아, 나 진짜. 어제 그런 얘기를 저랑도 저기, 했었어요. 와이파이 님. 네, 시청자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네, 어제 그래가지고 아이디를 네, 못 만들었습니다. 예. 컴퓨터 끄고 킬 줄만 아신다는? 아니, 근데 어제는 약간 서버렉이었어요. 네, 서버렉이라 아이디가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지금 보시면 사실 서지수 선수 상대로 빠른 럴커 빌드로 재미를 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서지수 선수 입구에 보시면 벙커가? 이미 그 입구가 아이고야 삼각 벙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빌드가 서지수 선수의 상대하는 서문지훈 선수가 짜준 어쨌든 예, 빌드잖아요. 예예예. 예. 보통 럴커가 저글링 럴커로 한 뭐 진짜 5럴커쯤에 한번 꽝이라면 서문지훈 선수가 약간 쓰는 럴커는 밀어넣어놓고 개체수가 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빌드를 그 멸망전 예선전에서 네. 그 이재호 선수와 서문지훈 선수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어 3벙이면 막지 했다가 럴커가 10기 이상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데 그때 김태형 감독님이 이거 보시면서 어? 서문지훈식 저 럴커 뚫기는 최소 4벙이어야 막는데 근데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재호 선수가 4벙을 지으면서 막았어요. 아. 근데 과연 이 부분이 서지수 선수에게도 또 통할 것이냐? 그렇죠. 일단 3벙커예요. 네. 지금 럴커 보시면 가스 되는 대로 지금 인구수가 살짝 막혀있는 예, 모습이기는 예. 합니다만 지금 인구수가 바로 뚫려있다면 거의 럴커가 10기가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자, 아직 뭐 시즈 모드가 되거나 이러기는 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자, 이 빌드를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가 안다면 충분히 좀 대처가 가능할 텐데 지금 서지수 선수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 드랍인가? 럴커 많은데요? 럴커가 있는 걸 봤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자, 생각보다 이거 잠깐만요. 어, 이게 서지수 선수의 생각에서 네. 스캔은 계속 떨어지는데 아니, 왜 안 너무 들어오지? 조용한데 뭐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럭커 지금 에그에서 깨어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해 약간 인구수가 막혀서 타이밍은 예, 예, 예. 조금 늦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언덕 건너편에 지금 탱크가 떴다는 게 굉장히 예. 지금 크고요. 자, 시즈모드 업그레이드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2, 1, 출발! 아, 저글링이 두 기가 이제 자, 저글링 두 기가 하자 주면서 사이사이 버로우 벙커가 하나 더 지어지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럴커들이 예. 버로우가 되기는 했지만 멀찌감치 뒤쪽에 한 두 기에서 세 개 정도 공격을 안 하고 해요. 있어요. 아 막혔어요. 거기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벙커도 이미 예. 아, 예.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예 하면서 와 이러면서 드랍십까지 텅텅 비었거든요. 드랍십이 지금 오버로드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이런 본진 쪽이 사실 알아도 부담스러울 만한 지금 예. 드랍십이에요. 아, 서문지훈식 럭커였는데 네. 그러니까 럭커가 한꺼번에 뭔가 파괴력이 있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10기가 간 듯하지만 결국은 8럭커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한 두세 개가 놀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네. 확실히 급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허겁지겁 하다 보면은 생각한 그럼요. 대로 네. 아이고 왔습니다. 조금 드랍시 떨어지면서 지지가 나오죠. 지지가 나옵니다. 예. 이번에는 9분 만에 네. 9분 05초 만에 서지 선수는 또봉 선수를 또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왕좌의 왔습니다. 게임 네. 서지수와 보혜 하루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다전제라서 그때 마지막 7세트는 아마 서지 선수가 승리를 거뒀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갚아줄 수 있을 것인지 딱 매치업은 결정됐습니다. 서지수와 보혜의 경기. 그런데 네. 맵 선택은 서지 선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뭐 이제 그 레종체에서의 성적 보혜 선수는 13승 1패 그 1패는 서지수에게 얻은 것. 서지 선수는 이제 7승 3패 그 3패는 보혜에게서 얻은 것. 라이벌 구도. 일단 남아있는 맵. 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한 가지 좀 눈에 들어오는 맵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과연
실피드 안드로메다 네. 옵티마이저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옵티마이저를 고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예. 네 생각에는 서지수 선수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이어서 막 궁금해하시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맵을 고를 차례가 됐고요. 상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프로토스 팀이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꼴등을 하면서 박재혁 감독의 감독 수당이 145만 원으로 줄어들냐? 떨어질 것인가? 예. 네. 자,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추천과 즐겨찾기와 제 유튜브인 KCMTV를 구독해주시고 사랑이모의 사랑해설위원회 유튜브인 러브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요. 오늘 막 발음이 부르죠? 네. 그리고 네. 별풍선도 좋고요. 네. 광고 누가? 네네네. 서지수 언니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께서는 별풍선을 막 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광고주와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지. 고마워. 그 사이에 여러분 그렇죠? 별풍선을 쏘시면 돼요. 그랬더니 에이. 정말 감사하게도 다 망망아빵님께서 두 개로 감사합니다. 7079번째 네. 또 가족이 되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네. 캐스터님이 저를 사랑이 해설 아니면 황충이모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다 섞여가지고 사랑이모. 사랑이모가 됐어요. 황충해설. 네. 어우 실피드입니다. 실피드? 자, 어제 경기에서 예. 실피드에서 서주 선수가 패했거든요. 예. 끝장전에서 예. 뭔가 약간 그 복수전을 서지수 선수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뒤끝 있네. 네. 이거 자 RPMB 님께서 다섯 개로 7080번째 무슨 저기 라이브 카페 같습니다. 7080번째 팬가입을 해줬습니다. 네. 네. 실패에 대해서 어디 보자. 그동안은 롱기누스에서 보액 한번 이겼고 안드로메다에서 한번 이겼고 네. 이클립스에서 서지수가 이겼고 그러니까 진짜 복수전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투원에서 이제 보혜 선수가 한번 또 잡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재밌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제 보혜 선수와 서지수 선수의 경기도 물론 보혜 선수가 또 날카롭게 잘 파고든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 서지수 선수의 좀 실피드 빌드 선택이 아깝다 뭔가 이후에 그런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뭐 그때 인터뷰했던 것처럼 서지 선수가 3패나 안고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고 그래서 네. 다전제는 서지수 선수. 종최와 그렇죠. 같은 단판의 합의를 보는 거는 보혜다라고 의견이 분분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 서지수 대 보혜 경기 실피 들어가보시죠. 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대장 보혜 선수와 차봉 중견이구나 네. 서지 선수 장기전가자 빨리 끝내긴 아쉽다. 저도요. 네. 벌써부터 이제 응원전이 네.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 뭐 차뿐님은 보혜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보혜 방제 지선이랑 10전 채우고 싶다. 보혜지면 토스가 꼴찌입니다. 야 보혜 손에서 꼴등을 맞이하는 것도 되게 드문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약간은 좀 이제 팀이 잘 나갈 때도 예. 뭔가 그 한두 명의 선수가 팀을 책임지는 분위기가 되면 예.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각 팀에 다 있었던 분위기들이잖아요. 예. 가린 선수가 책임졌던 테란 팀, 카덴지 선수가 책임졌던 저그 팀. 약간 뭔가 그 한 선수가 무너지면 팀이 확 그렇죠. 무너지는 좀 이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확실히 보혜 선수 좀 느껴지는 이제 책임감 예. 이런 부분도 확실히 좀 부담이 될 겁니다. 보세요 응원전 네. 삼중우 시변상님께서 서지수 가자 할때 보혜 올킬 가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요 별풍선으로 싸우면 돼요. 그렇죠. 서지수 화이팅 100개 그러면 무슨 소리 보혜 화이팅 200개 101개 정도까지만이라도 네. 예, 예. 싸우면 별풍선으로 하십시오. 예, 그럼 그렇지.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낼래요? 좀 싸워요. 네? 좀
싸워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기가 시작이 됐고 네. 저는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채팅창이 화목해졌습니다. 네. 김철민 찐따 저거 유행어 될 것 같은데? 닉네임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점심 아, 점심점왕님께서 10개로 팬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덴지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뭐 빌드 선택을 보자면 예. 고이 선수가 어쨌든 빌드를 뭐 초반에 막 전진, 센터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선택을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나는 좀 무난한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또 컨디션이 어떨지. 또 서치우는 서치 선수에게 웃어 주고 있습니다. 한 방에 보호의 선수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있는 서지우 선수. 그리고 코어가 방금 완성된 것을 보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일단 카덴지 선수가 본국에서 게임을 하기는 하는데 방송 게임을 하기에는 인터넷 상태 렉이 너무 심해서 좀 한국으로 돌아와야 대회에서는 카덴지 선수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다. 네. 갱스터님 고맙습니다. 에드벌런으로 7082번째 페인가입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제가 진짜 카덴지 선수의 뮤탈리스크 컨트롤하는 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카덴지 선수의 진짜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그만큼 늘 수 있는 건 인터넷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에이. 그 안 좋은 데서 뮤탈리스크를 그렇게 썼는데 한국으로 왔는데 뭐야 뮤탈리스크가 너무 굉장히 잠깐 프로가 빨리 줬어요. 빨리 지금 커트가 됐습니다. 예, 프로가 네. 생각보다는 빨리 커트 됐습니다. 뭔가 뮤탈이 너무 잘 쏴. 예. 이런 느낌이 카덴지 선수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마당을 가져가려고 있던 프로볼을 또 SCB가 보에 앞마당하게 하면서 자, 예, 넥슨이 지워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올킬은 안 나오는군요. 네. 예, 오늘 올킬 없습니다. 드디어 60만 원이 되는구나. 그러게요. 예. 꽤나 좀 많이 금액이 예. 올라갑니다. 남종차 320. 320인가 뭐 320. 340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좀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처음에 초반 신경전. 사실 예. 거의 그 정도면 3대3대3이 아니라 그냥 1대1대1로 거의 개인 매치 아닙니까? 약간 그러니까 팀전이 아니라 진목이가 퀘스턴이 그걸로 다른 리그 한번 기획을 해서 그 돈으로 네. 그것만 해도 눈에 불켜고 할 것 같은데요. 막 9명이 거의 1대1대1로 그러니까. 저 상금 올킬 상금 네. 대전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자,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두 선수 로보틱스 퍼시빌리티 빠른 로보틱스입니다. 예. 그리고 서지수 선수는 벌초 한기를 크게 돌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처는 여기 와 있습니다. 저 본진 쪽에는 이번에도 빠르게 좀 드랍십 운영을 하는 선택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 선수를 상대로 저 스타포트를 이제 스타포트 빌드를 쓰는 예. 어떤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혜 선수는 워낙에 또 소급 서트 리버라든지 사업 리버가 예. 아닌 약간 사업을 안 한 채로 빠른 지금 선로보 빌드라든지 이런 빌드를 좀 많이 쓰는 선수가 되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좀 경찰로 한번 보고 레이스를 먼저 찍고 그 이후에 안 되면 드랍십을 찍고 예. 약간 이런 운영을 하다 보니 보혜 선수 상대로는 확실히 좀 스타포트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자, 단판제 어떻게 과연 네. 즉흥적으로 판을 짰을지. 자, 일단 로보틱 서포트 베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보혜 선수입니다. 보혜 선수는 조금 자신이 초반에 불사하는 플레이 쪽으로 예. 방향을 잡은 듯하고요. 네, 레이스 뽑네요. 그렇죠. 먼저 지금 레이스. 그리고 예. 레이스가 그러니까 서틀 리버가 아니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취소하고 바로 컨트롤 타워 달고 이런 모습들을 서지 선수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캔 들어왔습니다. 자,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요 존재까지 확인합니다. 일단 확인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게 보혜 선수가 또 셔틀은 나오자마자 뺐어요. 벽쪽 근처에 숨겨놨는데 근데 서포트 베이가 너무 또 보란듯이 어쨌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범위는 네. 아닐까 예측 가능한 범위일 거라 네. 생각이 들고요. 레이스는 계속 그대로 생산이 예. 되고요. 레이스는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데이에 아무리까지 올라갑니다. 예.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서지 선수 네 레이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탱크와 함께 지금 보시면 아머리까지 서지수 선수도 레이스를 숨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로 빼놨어요. 네. 살짝 이거 한번
흔들어 볼만 하겠는데 하고 방심하고 셔틀 리버가 좀 깊숙이 들어온다면 살아 돌아가지 못하겠다. 네. 레이스로 바로 그냥 방심한 틈을 노리겠다라는 좀 생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에 벌처가 있는데 이쪽으로 또 질럿이 왔고요. 네. 그리고 셔틀이 출발을 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리 됐고. 됐고 아까 드라곤 하나 태울 듯한 기세였거든요. 네, 한 개 정도 줄어서 이제 레이스 움직입니다. 그러시는데요. 자, 레이스와 대기? 셔틀의 경로가 하필이면 겹칩니다. 와, 정말 그냥 와, 딱 예측한 듯한 정말 그냥 레이스를 찾아갔어요. 와, 셔틀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를 참 진짜 잘 알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딱 그 위치로 바로 셔틀이 왜냐면 실패드도 사실 삥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쪽 많죠. 공간이 많잖아요. 네, 얼마든지 많은데 이러니까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셔틀을 중간에 격추시킬 수 있는 그림까지가 베스트였기는 했겠지만 예. 고해 선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빨리 마주쳤기 때문에 드라곤 살렸죠. 얼른 내려주면서 예, 예. 오, 그래도 셔틀 리버 안 잡히고 살았다. 다시 좀 후반을 본다. 왜 셔틀 리버의 가장 좀 아픈 부분이 예. 결국 생존율이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아, 어쩌라고 절대 예. 그냥 살려 그, 예. 보내지 않을 볼을 못 보죠. 자, 사람 한 방을. 야, 여기 스캔 한 번 더 쓰. 진짜 그쵸? 진짜 보여주기 싫은가봐요. 이거 약간 아까운 내 스캔.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아, 그걸 그렇게 잡아야만 네. 했냐? 자, 예, 레 좀 맞으시죠. 네, 이러면서 이제 예. 트리플렉서스까지 이제 보혜 선수는 예. 이렇게 이제 멀티 전줄 하나를 더 가져가고 있고 서지 선수도 멀티 준비를 합니다. 맞상대답게. 네. 자, 이 레종체 안에서만 한해서 상대 정적은 3대 1로 보혜가 앞서갑니다. 네. 오, 이제 심시티까지 또 스캔. 계속해서 지금 스캔을. 그래서 다른 테크 업그레이드 돌아가는 거 네. 상황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자, 웨이트에 지금 아비터를 준비 예. 있는 보이 선수의 모습이고요. 인구수는 100대 81.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후반으로 가서 막 그 투 로보틱스 셔틀 이런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네. 사실 좀 보이 선수가 심하게 셔틀 로보틱스를 쓸 때는 투 로보 셔틀을 쓸 때는 셔틀 캐스터님이 진짜 이런 식이라고도 표현 안 하셨어요. 이딴 식이라고 네, 진짜 네. 그 정도로 상대 입장에서 정말 극찬이 나올 정도로 네. 보여줬었죠. 플레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진짜 와 그래서 막 사실 막. 어제 보혜 선수의 팬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네. 아, 어제 보혜 선수의 뭔가 그런 화려한 플레이가 사실 거의 한 판도 아, 그래요? 제대로 나오질 못했어요. 아, 네. 날카로운 막 진짜 막 춤을 추는 듯한 현란한 네, 칼춤 추는 그렇죠. 듯한 그런 셔틀 플레이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그거에 많이 서지수 선수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렇죠. 과연 오늘은 또 여기는 약간 보혜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단판의 레종최 홈그라운드? 여기는 좀 내 홈그라운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1인데 네. 3위 보해 1위 서지수라니까요. 그렇죠. 상상이나 가능했냐고요. 자, 끝. 아, 스피드업 되기 시작했고 자 이제 시작됩니다. 원 위치를 잡고 조금은 압박을 하기 위한 예. 준비를 합니다. 추가 멀티 지역 체크하고 있는 보해 선수 레이스가 여기 있습니다. 네. 뭐 쪼그라 다 보고 있고 마인 오라 슛! 머리를 하면서까지 밀어 넣었는데 예, 효과 못 봤어요. 이럴 때 좀 약간 말리는 경향이 네. 있긴 있었는데 거기다가 예. 리버가 지금 피가 빨피. 많이 빠졌잖아요. 이러면 리버를 더 이상 좀 공격적으로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아비터 트리븐을 가면서 한번 압박만 줘봤던 보게 선수. 거기다가 방금 보시면 그 옆쪽에 이제 리버가 한번 압박을 갈 때 그 화면 미니맵 뒤쪽에 가려져 있던데 레이스가 숨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레이스가 셔틀 때리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조금 생각을 하다가 리버가 너무 좀 급하게 한 방을 쏘고 도망가듯 약간 뺄 수밖에 없었고 자, 역시 3시 먹으면서 무리하지 않고 있는 보혜 선수입니다. 네. 업그레이드 투어머리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서지 선수 공이로 끝난 상태 메카닉 그리고 여기는 아직 노업 네. 원 포지 게이트웨이 충원 네,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아 진짜 저는 서진수 선수만큼 스캔 자주 뿌린 선수 못 네. 봤어요. 그 서진수 선수의 스승님이신 네. 샤이니 네. 전 감독님께서 네. 스캔 그거 많아 그 프로 쳐가지고 그거 쓰지도 않을 거면 달지 말라고. 네. 서캔. 네 서캔. 그거 뭐하러 달아요? 그 쓰지도 않을 거. 왜 SB 저 저쪽에... 뭐라고 예. 하셨답니다. SB 왜 여기 뭐 있을까요? 그러게요. 설마. 랠리 포인트 미스일까요? 랠리 포인트 저기도 찍을 이유가 그러니까 테란... 실수로 랠리가 찍혀버린 거죠. 예. 본인이 의식 못하는 사이에 일꾼이 놉니다. 아, 뭐 이거 많이 놀아요 지금? 옵저버 깨진 거 아니죠 우리? 저 친구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본진 쪽에 찍힌 저 SCB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둘, 네. 넷, 여섯. 저... 어, 맞아 랠리네 랠리. 네. 랠리요? 어, 이거 몇 마리냐 이게 지금 하수자. 근데 뱃슬이 나오는 순간 뱃슬 나오... 저 근데 중요한 건 뱃슬도. 랠리 포인트가 찍혔을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저 뱃슬이 서지 선수가 나오자마자 데려간 뱃슬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랠리가 찍혀서 스타포트에서 자 네. SCB는 그 미니멀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서 좀 회의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옹기종기 예. 약간 서지 선수 입장에서 어, 뭐지 SCB 찍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SCB가 없지 하면서 그래, 지금 아, 이제 뭔가 움직인다. 계속 찍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움직... 아. 걸렸습니다. 네. 그렇죠. 어지간하면 실수를 안 하는 서지 선수인데 그렇죠. 야 인구수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 서지 선수의 인구수 실수에 몰입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 예. 고해 선수 3시 멀티 200 그리고 12시 자신의 본진 여기 멀티 가져가면서 동시에 200 찾고요 200대 177 쪽 멀티까지 예 공이 방일업되어 있는 네. 포스트 테라나 병력 그리고 200을 먼저 채운 채웠어요. 쪽은 고해 선수입니다. 소모전 하겠죠? 네 뭐 소모해 주면서 좀 서지 선수가 200 타이밍 맞춰서 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예. 계속 좀 회전력으로 이제는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고해 선수 입장이 됐는데 예. 자, 투 포지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네. 아, 거기다가 지금 좀 완전 틀리는 위치 때문에 약간 본진 쪽 지금 가스가 돌아캐고는 있는데 자, 위치 파악합니다. 지금 자원 밸런스는 오, 리버! 태웠어요. 아. 일단 해줬고요. 골리앗이 따라붙진 않았고요. 네. 자 서로 빙글 크게 돕니다. 200 와 질러 어우 질러. 사실 200이 먼저 찬 쪽이 토스인데 예. 토스가 소모를 하지 못한 데다가 그러니까 약간 치명적인 지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요즘 보혜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서 늘 나오는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타 스타팅 게이트 공사가 늦어요?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면 지금 본진 쪽에 나와 뭐 본진 쪽에 뭐 한 진짜 게이트가 뭐 한 10개 정도 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이렇게 확장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 자원 상황을만 보시면 5시 쪽에 이미 게이트를 늘려서 최대한 지금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예, 예. 항상 보시면 본진 쪽에는 충분히 좀 여유 있게 게이트 공사가 되는 반면에 본진 이후에 뭐 4넥서스, 5넥서스를 가져가는 타이밍에 예. 그 타 스타팅 게이트 공사가 예. 항상 좀 안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200-200 싸움으로 소모전 자 EMP가 벗어난 가운데 일단은 아, 쉽지 않아. 센터에서 오, 자리 너무 잘 잡았는데요 예. 지금은 센터에서 교전이 벌어집니다. 서지수 아, 선수가 너무 지금 마인이라든지 이런 없어요. 지켜줄 수 있는 싹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이런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베스랑 완전히 길이 엇갈리면서 EMP를 꿈도 못 꿨고요. 자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게이트웨이 공사를 5시부터 하면서 네. 먹을 거 한번 쫙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예. 지금 이 게임을 보시면요 서진수 선수가 현재 인구수가 150입니다. 52. 센터에서 병력이 한번 잡혔고 사실 눈에 보이는 지상군 숫자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데 152, 160 정도의 지금 카운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200병력으로 나갈 거였으면 아예 저 탱크까지 그냥 다 끌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거나 어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 약간은 조금 센터 한방 병력의 전투에서는 확실한 좀 예. 마이너스 작용이 됐어요. 자 인구수가 빠르게 네. 차오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보혜 선수는 5시 멀티 5시 스타팅 예, 멀티 예, 예. 지금 다 가져갈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자 업그레이드 토스 2일업 테라니의 3위업이 됐을까요? 2일업까지 1업입니다. 따라왔어요 이제. 아무리 두 개 다 돌고 있고요. 여기 확인했습니다. 오,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일단 예. 입구 쪽 멀티라도 한 타이밍 좀 저지를 해주겠다는 생각에 어 벌써 한번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캐논이 있고 하이템으로 하나 떨어지고요. 캐논이 자 벌처가 잠깐 짐을 비웠는데 그렇죠, 벌처가 빠져서 어 여기 예. 여기 생각보다 별로 없겠는데를 보이 선수가 커맨 떴어요. 자 이렇게 되면 멀티 차이가 고스란하게 장기전 갔을 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보혜 선수는 뭐 다섯 쪽에도 웬만큼 공사 끝났고, 지금 자원적인 여유 상황도 굉장히. 어, 이 교정. 예. 업그레이드도 보혜 선수가 지금 현재 2일업까지 차곡차곡 잘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투포지 일찌감치 돌아가고 네. 있었고요. 자, 다시 인구수는 차올랐습니다. 서지 선수는 이제 공사 거쳐나가고요. 됐고, 공사가 예. 됐다는 건 이제 곧 방 2업도 완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일 예. 텐데요. 포즈 하나 멈췄습니다. 하나가 업그레이드 끝났나요? 그들 2일업. 네. 자, 또 5시 쪽으로 힘이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보혜 선수도. 네. 다시 200. 둘 다 찬 상황. 자, 자 뭐 약간 마인을 조금씩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 드라군이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예. 마인 좀 반응이 되는 상태에서는 마인을 제거를 몸으로 오, 거의 지금 어, 많이 흘리긴 하네요. 예. 인구수 역전됐고요. 다시 200개 됐어.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토스의 병력이 딴 데로 빠져나가 있는데요. 자, 베슬 먼저 앞장서서 가면서 뭐지 이 리콜 같은데요. 리콜을 한번 준비를 여기를 주고 근데 마인밭. 자, 과연 리콜이 어떻게 떨어질 것이지. 자, 보혜 선수의 리콜 서플즈 안쪽 힘쓰기 팩토리 쪽입니다. 확실하게 보혜 선수가 좀 리콜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잡는 데는 사실 돌아오네요. 성공을 했어요. 돌아. 아니 아, 갑니다. 지금 본진 쪽을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병력 비율 자체가 일단은 벌처로 좀 상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비율이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예. 드라군이 없고 거의 다 지금 질럿이긴 하는데 미니맵에 보시면 거의 다 질럿이라 그래도 지금 개체 수가 많아요. 자, 그래서 보혜선수 본진 쪽으로 가고 있는 자 벌처가 돌아옵니다. 벌처가 돌아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맵이 4인용 맵이 아니고 3인용 맵인 상황에서 서지수 선수는 어쨌든 이 타이밍에 팩토리와 본진을 한 타이밍 장악장했는데 예. 보혜선수는 앞마당 하나 내주더라도 그렇죠. 3시 말고 5시 있고 5시 이미 자원이 먹어놓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5시에 세살림 진짜 그냥 도망자 토스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 뭡니까 이게 이 아비터는. 자, 그리고 서플도 많이 좀 깨졌고 악한 있고 막 지금 자, 팩토리 좀 날아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면 쪽에 지금 압박했던 서지수 선수의 병력들 얼었어요. 스피드 올려주면서 어쨌든 정리가 됐고 보혜 선수 심지어 그 앞마당마저도 지켰거든요. 지켰습니다. 자, 인구수 174 대 153.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서지수 선수 본진 그리고 뭐가 빨간색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서지수 예. 선수가 지금 본진 자원 말랐죠. 3컴으로 가져갔던 자원 말랐죠. 미네랄 멀티 쪽 하나가 돌아가고 이제 11시 쪽의 자원줄이 거의 코앞이잖아요. 이제 SCB가 달라붙을 텐데 사실 이렇게 되면 보혜 선수 입장에서는 아비터 개체수가 예. 더 여유가 된다면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멀티 쪽에 리콜 한 번만 더 떨어져서 그렇죠. 아, 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자원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만 줘도 지금 테란이 약간 굶어죽는 그래요. 그런 식이었어요 늘. 네. 자, 여기 확인했거든요. 멀티 안 주고 자신을 먹으면서 근데 마인을 좀 밟아요. 아, 여기 지금 12번이 못 가져가면 SCB! 진짜 테란은 굶어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모전을 한다고 해도 자 아비터 EMP를 피했어요. 아, 또 피했어. EMP 피했어. 스탠시드 빌드. 와, 자, 저 레종 최보의 탱크 또 얼었고요. 또 얼었고요. 지금 아까 먹었던 멀티는 SCB 다 빠졌고 지금 유일하게 가져가는 게 10시 아닙니까? 근데 미네랄 멀티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죠. 물론 축적된 가스는 좀 있습니다만 네, 거기다 지금 본진 쪽 커맨드 센터 불타고 있는데 불나요. 예, 예. 자, 리페어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신경을 못 쓰고 있고요. 자, 마인 아 이거 지금 그 예전에 여기 니콜 한번 잘못 떨어졌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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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B 예. 펑쳐서 투혼이었어요. 예, 예, 예. 네, 투혼에서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거의 6시 먹습니다. 다시 한번 업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테란이 3업이 공3업이 여긴 실드 1업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테란은 이제 공3업 그냥 공3방이요. 예. 보혜 선수도 이겨서를 잘. 어, 에너지가 있어 리콜 또 한번 들어왔습니다. 서플지역입니다. 서플지역 있었는데 베슬이 반응을 못한 타이밍에 예. 리콜 한 번이 지금 더 떨어졌고 EMP가 늦었어요. 쉴드만 깎아서 피했습니다만 네. 자, 디펜시브까지 쓰고 있는 서지 선수 최대한 지금 벌처로 좀 버텨보고 있는데 서지수 선수 서플 깨져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비교적 떨어진 유닛과 수비하고 있던 유닛에 비하면 굉장히 근데 이게 문제예요. 굉장히 잘 막은 건 사실이에요. 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이 연타로 들어가는 서지수 선수 말리기 거의 지금 자원 말리기
두 번째. 아! 제제! 와! 이게 뭐랍니까? 마이니치 1주 차였나요? 투혼에서 12시였죠. 네, 맞아요. 포에 리콜. 선수의 리콜 한 방에. 근데 그 마인이 박힐 때 제가 분명히 그 말씀, 근데 마인을 저런 위치에 저렇게 매설하게 되면 지금 서지수 선수 자원줄이 저게 하나인데, 저게 리콜 떨어지면 SCB 더 터지면서 거의 게임 끝나는 그림인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포에 선수가 그 위치에 떨어지면서, 근데 이게 뭐죠? 그 레종체에서는 상대 전적 지금 4-1 됐습니다. 보에 서진수 선수를 상대로 지금 몇 연승이냐면요. 네. 뭐 일단은 굉장히 많은 연승을 하고 있고. 네. 이거 뭐 끝장전을 매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거기다 이거 뭐지? 예. 서진수 선수가 어쨌든 3개 남은 맵 중에 그래도 본인이 할 만한 맵으로 좀 골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서진수 선수가 약간 평지형 맵보다는 옵티마이저를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오, 실피트 선택을 했고 실피트에서 또 패배를 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진짜 이거 뭐 레종체 잘 되라고 이제 이런 그 네. 경기 뭔가 패턴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바로 어제 5-2로 보헤를 네. 잡은 서지수가 오늘은 또 바로 21분 만에 실피트에서 패배. 근데 사실 이렇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다음 주 또 봐야지 뭐. 어제도 서지수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도 뭔가 서지수 선수가 이기는 그림 이제는 지수 누나 약간 각성. 네. 약간 보혜가 지수 누나 이기기 힘들게 될 텐데 또 보혜 선수가 뭔가 오늘은 그치. 또 이렇게 네. 퍼펙트한 거예요. 특히나 첫 한방 전투가 사실은 토스가 뭔가 200-200이 될 동안 테란의 병력을 하나도 소모를 못 시킨 상태에서 하는 전투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방대 한방이 보통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서지수 선수의 한방 200병력의 집중력 그리고 약간 부족했던 부분 플러스 보혜 선수 아래쪽으로 병력 돌려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넓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덮쳐드는 그런 움직임이 약간, 너무 예. 좋았습니다. 임즈 모드 약간 느낌도 약간 나면서 네. 그 예. 서즈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정말 재밌게도 3연, 지금 서지 선수 상대로 3연승이고요. 네. 상대 전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종최 한해서 4-1로 좀 이게 옛날에 반대였잖아요. 이게 그리고 재밌네요. 보라는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니 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미안해 보라야. 언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나 대 보혜인데 아니 사실 한 명씩 남았어요. 다 그렇죠. 각종족. 각종족이 한 명씩 남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약간 또 저그 팀 입장에서도 네. 이거 약간 좀 불편. 네. 뭔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 이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토스 팀한테 꼴찌를 시키면서 우리 2주 연속으로 그러니까. 2등. 그럴 줄 알았더니. 네.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좀 한번 기대를. 네. 해볼 만한 상황이었을 텐데 예, 또 꼴등. 예. 아까 그분 어디 하셨죠? 5-2 서지수? 여기서 뭐 물론 세나 예. 선수가 보혜 선수를 잡으면 이제 3등이 아닙니다만 이제 상대 전적이나 이제 데이터적인 예. 부분에서 약간은 이제 지수 누나가 뭔가 보혜 선수를 잡아줄 확률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이제 예. 거기서 약간 좀 더 기대를 가져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자 일단 맵은 또 보혜가 고를 수 있고요. 네. 지금 테란의 보라, 토스의 보혜, 적의 세나 한 명 한 명 한 명 네. 남았습니다. 자, 더 가까워 보시죠. 그분 어디 가셨어요? 5-2 서지수. 벌써 닉변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막 테란 유리 막 서지수가 먹었네 벌써 막 이랬더니 조용해지셨어요. 네, 팬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 선택하고 있는 에, 토스. 야, 그러니까 박재혁은 늘 그냥 웃어. 네. 참네. 보혜 선수는 이제 14승 1패가 됐습니다. 와, 진짜 5개 티. 1패. 5개 티. 14승 1패가 된 보. 잠시만. 그때 서지 선수가 최고 기록이 몇 승까지였죠? 13승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여러분 참되시잖아요. 그때 레종최 때 서지 선수가 몇 승까지 갔었죠? 최고 기록이? 그거 한번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치면 다 나오는 거죠?
1펜 당이 서지 선수 뛴 거죠. 서지 선수.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때 서지 선수가 16승이었나 13승이었나 그랬거든요. 네. 그때도 한 13승 1패 정도? 오히려 거꾸로. 네. 그 근데, 마지막 근데 그 1패가 네, 네. 포스트 시즌 마지막 결승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네. 그 1패와 동시에 테란 준우승. 토스 우승. 예. 와, 15승인가 16승인데 네. 그때 그 퍼펙트인가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정말 네. 그 마지막 경기에서. 야, 이거 기록을 보혜가 계속 지금 왜냐면 6 7 8 9 10 남았는데 지금 보혜 선수가 벌써 14승을 찍었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 15승 찍는 거고. 또 보라를 이기면 16승 찍는 거고. 와. 그러니까 퍼펙트 경기를 완봉을 보혜가 막으면서 서지 선수에게 1패를 딱 안기면서 그랬잖아요. 네. 기가 막혔거든요. VOD 가서 보십시오. 유튜브 KCM TV. 그 다 있습니다. 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혜 선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1키를 추가해서 현재 네. 성적 14승 1패.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세나 선수와의 경기. 그리고 세나 선수가 만약에 또 지지를 선언하면은 일단은 저그 팀이 또 다시 한번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서지수 선수가 예. 한 시즌 4패. 아, 그러네. 와,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보혜 선수와의 상대 전적도 전적이지만 예, 예. 레종체 내에서 서지수 선수가 한 시즌에 4패를 했다? 와, 진짜 이런 일이 이런 날이 오네요. 네. 네. 그리고 보혜 선수가 아마 제가 지난주에 7연승 중이었었고 네. 지난주에 8연승 찍고 오늘 9연승 아마 찍 아마 그랬을 걸요. 연승도 한번 좀 봐야겠는데. 와, 진짜 이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 완전인데 완전히. 네. 뇌종체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많은 분들이 그랬죠. 끝나고 3전 2선승 한 번 더 해. 그러지. 여러분이 좀 그거 스폰 좀 붙여주세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이게 징크스인가? 보혜는 다전제에서 서지수를 능가하기가 아직까지는 힘든 것인가?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예, 지난번에 한번 보혜 선수가 3판 2선 예. 스폰에서 서지수 선수를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또 예. 여러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네. 8연승에다가 오늘 9연승 찍었네요. 9연승에 14승 1패. 10연승 찍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네. 저희는 출발하자. 오, 왜 레드핑이냐? 예.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말하자마자 때문에. 말하자마자 바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 예, 예, 예. 와, 그러니까 기록. 자, 준비 끝났습니다. 과연 저그의 꼴등이냐? 토스의 꼴등이냐? 오늘 일곱 번째 경기 옵티마이저로 가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뭐 뇌종체에서 물론 이제 다른 리그들 여러 리그에서도 뭐 굉장히 그 뛰어난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만 뇌종체에서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건들지 마. 그렇죠. 예, 이겨버린다. 와, 이겨버린다. 예, 지고 싶어? 뭐 이거잖아요. 참. 언제부터였냐면요, 3주차부터. 달인 잡고 예, 럭드 잡고 서지수 잡고 추름이 잡고 램램이 잡고 달인 잡고 서지수 잡고 지난주에 진짜? 세나 잡고 데이터가 네.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네. 아마 본인도 새로운 본인의 그 기록을 개인 기록을 따진다면은 네. 계속해서 아마 기록 갱신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앞으로도 더 재밌어지는 게 제가 이게 이제 e스포츠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다전제 선수가 이기고 막 또 뒤죽 막쪽 또 레종체에서 이렇게 막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제 맵 옵티마이저에서의 네. 이제 양상. 어쨌든 세나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굳이 대각선도 아니고 가로 방향도 아닌 네. 세로 방향의 보혜 선수가 있는 게 어쨌든 저그 입장에선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3시 쪽에 있는 멀티를 사실은 저그가 이제 3회 처리를 바깥쪽에 가져가지 않고 조금 안전하게 수비를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좀 입구를 본인의 본진 입구 쪽만 잘 막아준다면 예. 3시 멀티를 약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저그 입장에선 초반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데 어쨌든 토스가 5시 쪽에 있으면 저 미네랄을 뚫리면 그 아래쪽으로 충분히 공격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회 처리를 3시 지형에 가져가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죠. 드럼 서치와 예. 오, 이제 프로브 서치를 통해서 시간차. 아, 시간차. 지금 프로브 들어오는 타이밍 한번 지금 숨어서 네, 그렇습니다. 피해서 앞마당에 비껴가면서 해처리가 네. 되고 있는 드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시작됐다. 역시 보혜 선수의 저그전의 시작은 예. 정말 프로브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오늘 네. 드론도 만만치 않은, 그렇죠. 않게 썩 났어요 지금. 네, 거기다가 지금 저글링 2기까지 나왔어요. 예. 좋고요. 자, 정찰을 그렇게 외쳤던 정찰을 얼마나 빨리 끊어내는 것인지. 네. 하지만 보혜는 프로보 살리기의 장인입니다. 달인입니다. 프로보가 좀 빨리 커트가 된다. 면? 잠깐만요. 면? 야, 저, 아! 아, 이게 뭐 체력이? 와, 진짜 체력이? 어디 지나가면 드론이 지금 치밀하고 드론, 그 드론이라도 진짜 치밀하고 와 뱉어야 되는 상황인데 발톱 던져 이러거든요. 아, 근데 보혜 선수 교대 태그매치 교대 시킵니다. 와, 진짜 제가 사실 이래서 선수들 일꾼 칭찬을 맞아 잘 안 해요. 네. 아니, 제가 일꾼 칭찬을 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잡혀요. 귀신같이. 네. 뭐 자해하듯이 그냥 죽어버려. 네. 아, 언니가 나 칭찬했다 이러면서 갑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냥 죽어 너는. 자, 그런 상황이 네. 일단 초반부터 아기자기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세나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깥쪽에 있는 멀티 쪽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예. 사실 이제 저런 바깥쪽 멀티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보혜 선수가 이제 능한 플레이 중에 질럿으로 상대방을 초반부터 원질럿, 투질럿, 삼질럿 한기 한기 진짜 밀어넣으면서 아유, 괴롭히는 짜증나. 진짜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그죠? 때문에 네. 일단은 예. 구글링을 조금 생산을 해놓고 가스도 지금 두 마리 예. 한 타이밍 지금 가스도 좀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세나 선수 건 이제 여기서 한번 뭔가 뭐 바로 저글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 한번 좀 이득을 본다든지 이런 그림을 좀 만들려고 했을 때 지금 바로를 찍어주면서 저글링을 꽤 다수 찍었거든요. 보이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저글링 숨겼잖아요. 예. 저 프로브 한기가 굉장히 신경 쓰이게 좀 어슬렁 거리고 다니면서 근데 프로브 12시 쪽으로 빠진 타이밍에 저글링 뜁니다. 자, 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혜 선수가 질럿을 엇갈렸어요? 질럿을 숨기려다가 되려 약간 역으로 지금 저글링을 못 보여드리는 자. 아, 근데 예, 보여줬어요. 지금 보여준 그림이 됐는데 이거 중요한 건 반응을 들어옵니다. 세나의 저글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계속 깨졌고요. 지금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이죠? 아니 자, 저글링 들어옵니다. 질럿이 숨은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저글링이 숨었어요. 예, 코드 뽑혀요. 코드 질럿 안 나오거든요. 코드 뽑힙니다. 깨지려워 조질럿 웰컴 투 레종체 온리 저글링이 온리 저글링. 세나 선수 일단 굉장히 지금 빌드를 와 진짜 뭔가 정문지훈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 와 하는 느낌으로 저글링 더 문단속 하고 있는데 게이트웨이도 깨질 수가 있고 샌드위치 안쪽에도 깨질 수가 그렇죠. 안쪽에 살아있다는 얘기죠. 적지 않은 저글링 살아있죠. 아, 질러 죽습니다. 질러 죽습니다. 지지 세나 승리. 와 토스 꼴등합니다. 와 진짜 이겨레 족체입니다. 서지수 선수를 잡고 꼴등. 정말 농담? 오늘 1등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약간 저그 3등을 말씀하셔서 제가 약간 제가 농담처럼 예,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세나 선수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겨버려. 예, 죄송합니다. 보셨 예, 예. 세나 선수가 예. 보셨죠, 게스트님? 예예 예. 와. 찐막 남았습니다. 맵은 안드로메다. 저그가 원했던 맵.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라 선수와 세나 선수의 매치업인데. 와, 지금 세나 선수 방 분위기가 또 겁나게 네.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레종최에서의 데이터는 지금 네.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보라 선수와 세나 선수가 지금 1 네, 뭐. 네, 지금 최근에 네, 이제 네. 1대 1이에요. 최근에. 보의 연승도 깨졌죠. 네.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오늘 아, 뭘 황창케 보의 연승 깨졌고요. 그러니까 8연승, 9연승에서 끝났고 네. 지금 누적 성적이 14승 2패가 됐는데 네. 하나가 서지수, 하나가 세나.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테란 팀도 저그 팀도 씩 어 기회가 왔다. 그리고 토스 팀은 갑자기 박재혁 감독이 지금 제가 볼 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문지훈 감독 그리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김태형 감독 둘 다 보라 일로 와봐. 그러니까 세나님 일로 와봐. 제발 제발. 아, 이거 야 서문지훈 감 한 판만 잡으면 돼. 한 판만 잡으면 돼. 여기서 서문지훈 식의 뭔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뭔가 하나가 확 주입이 잘 되면 와 레족 왜 이렇게 재밌냐? 저그 팀 6주 만에 우승을 할 수도 있고요. 6주 만에 그리고 서문지훈 매직 토스 팀 다음 주 우리가 맵 고를 수 있는데 예 그렇긴 해요. 꼴등을 했으니까 아. 상대 전족과 와 이런 와. 일이 생기네 세상에. 예, 뭐 저기 더 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왜? 예, 왜냐하면 선수들만 준비되면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아무도. 지금 그거예요. 지금 성훈 세나님, 세나님, 저랑 얘기 카톡 보세요. 카톡 보세요. 네, 박정규 언니 100개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야 개판돼야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아사리판. 예, 저기 아 정말 한국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가 네. 보는 사람만 제일 즐거우면 되지. 자, 지금 예, 뭐요? 저그 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세나 선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 세나 선수도 가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뛸 거고. 와 최근 10전이 4대 6이랍니다. 엄대 엄이네. 그러면 보라 선수도 해보면. 보혜 선수 상대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정말 북산 엔딩이면 약간 끝판 지금 이 세계관의 끝판왕은 보라. 네. 지수 언니 잡은 보혜를 잡은 세나를 잡은 무슨 먹이 사슬 이따위야. 보라. 지금 그러니까 보혜 그, 서지수를 보혜가 잡아먹고 그 세계관 최강자 선발전 약간 네. 이런 지금 느낌이에요. 네 참네 아 진짜 재밌다 이거 와. 빠른 퇴근은 아이고 진짜. 아 근데 사실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에요. 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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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1등 가나요? 그럴 수 있죠. 네. 어 진짜 세나 선수 예 그래서 세나 선수와 보라 선수의 경기 준비가 아직 보라 선수도 그러니까 지금 오더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 경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굉장히 스노우볼링이 된 부분이 보혜 선수가 첫 프로브가 정말 피 딱 한 대 툭 치면 아, 잡힐 정도로 그렇지. 피가 빠지면서 프로브가 본진 안쪽으로 추가 난입이 안 된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나 선수가 미리 준비한 빌드라면 네. 그게 완벽하게 지금 스노우볼링이 되면서 네. 그 몰래 숨겨놓은 저글링으로 한 번에 확 그러니까요. 와. 와, 짜릿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짜릿함이 오늘 저그 엔딩일지. 그렇죠. 저그 엔딩으로 이제 말하자면 네. 6주차 우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서문지훈 감독은 진짜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마 서문지훈 감독 방에도 좀 그 별풍선이 많이 선물이 좀 되고 그렇죠. 세나 선수 그리고 오늘도 또 불러보는 그 이름 영화다. 야, 나의 그 이름. 오늘도 오늘도 아이고, 불러보는 그 이름. 영환이가 나 찾지 마라. 이제 그러고 이 영화. 그러니까 러시아 월드컵 대자뷰 독일을 잡은 그, 한국을 잡은 네. 멕시코를 잡은 세나 잡은 독일. 세나가 이겼어요. 그렇답니다 세상에나. 네. 야 재밌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야, 시간 얼마든지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과 네. 황충이모의 러브튜브 구모 네. 구독 그리고 구모요. 이렇게 별풍을 못 받아서 그래. 그리고 별풍선 선물 네. 그리고 광고주 후원자 여러분께서 막 이런 재미있는 종족 체험자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세요. 응원은 뭐 별거 네. 없고요. 별풍선 주셔도 좋고 저렇게 추천수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시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야지 또 계속 이어지죠. 지금 보라 선수가 네. 사실
앞에까지는 뭔가 김태형 감독님이랑 아, 토스전 뭐하지? 그러니까 뭐... 둘이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독님 저 토스전 뭐하죠? 토스전? 어, 오늘은 이거 해봐. 토스전 필 다 알려줬더니 이게 웬 갑분 저그전? 네. 그러니까 정말 의외고 보라는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번 출전해서 두 번 다 패배를 해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세나는 1승을 추가를 했고요. 아 그리고 네 보라 선수는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최덕규 게임 연출이 준비됐나요? 라고 근데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도 모두 다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두 선수 모두 약간 좀 심장이 네. 좀 벌렁벌렁한 그렇죠. 그런 상태겠죠. 근데 이게 진짜 네. 굉장히 기분 좋은 그 두근거림으로 네. 끝나려면 승리로 이겼죠. 마무리돼야 그렇죠. 되죠. 예. 사실 세나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보라 선수에게 네. 패배하게 되면 정말 남 좋은 일. 자, 여러분 네.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KS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1 두 번째 시즌의 6주차 오늘의 마지막 경기 세나와 보라의 안드로메다 경기로 초대합니다. 자, 심장이 나대고 터질 것 같을 그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뭐 그런 경험은 딱 한 번 예전에 MBC 게임 시절에 박상현 캐스터하고 이제 1대1 경기 네. 그때도 진짜 저는 중계만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미칠 것 같더만요. 저도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그 나락전 결승전에서 우리 선수랑 게임을 하는데 와 꽃모델님 아이고 500개 네. 감사합니다. 저 꽃모텔 아니지? 네? 네? 꽃모델이죠? 왜? 왜 자꾸 단어가 나 늙어 가지고 뭐 하니 와서 그러지 지금 왜 자꾸 그쪽으로 어 그쪽이 어딘데 모델 맞네 어 왜 아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내가 스팀에 하는데 스타 원에도 탱크가 있나요 그래서 네 어, 당연히 있죠 스타 원에 꽃 테라에 꽃 탱크 네 뭐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때 랭크를 치셨는데 아. 내가 이게 탱크를 봐가지고 당연히 있죠 타격감 쩔어요 막 로한이 와서 그래도 아니 어쨌든간 예 네 저기 그 뭐냐 어 루테인 비아 지하잔틴 약준삼밖에 벌풍 좀 주세요 아직 소파미터 필요 없고 저희 방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진짜 네. 루테인을 사주십니다 아니야 네. 내가 고를게 저희 방 시청자분들은 네. 루테인을 보내주세요. 네, 내가 볼게. 내가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 요즘 시청자분들이 선물을 그렇게 약을 많이 생일 선물로 제가 이번에 홍삼, 비타민 D, 네. 유산균. 그럴만하네. 자꾸 봐. 나는 근데 그런 얘기해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해도. 에이, 조심하세요. 저번에 이제 저한테 보내십니다. 갖다 드리라고. 일단은 저거 팀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본인들이 고른 맵에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경기이고, 마무리 진짜. 거기다가 하, 내가 오늘 고해도 네. 잡고 왔는데. 그러니까 보라 잡아야지. 네. 이런 마음일 거고 보라 선수 입장에서도 그래도 고해 상대하는 것보다는 세너니 상대하는 게 좀 편한 그렇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대각선에서 예. 선수는 드론 서치까지 보내주고 있고요. 맞아, 그러니까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두 선수 모두 다 진짜 굉장히 심장박동수가 빨라졌을 네.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네. 근데 모텔 가가지고 갑자기 막 산으로 갔다가 지금 뭐 약국으로 갔다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오늘 내종체 네. 같습니다. 중계진이 네. 지금 내종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 한번 해봤는데 예. 와 진짜 긴장 진짜. 많이들 저 되려 첫 경기 땐 긴장을 안 했거든요 예. 한 판을 때 두 번째 경기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근데 약간 세나 선수가 지금 그런 느낌 그럴 아닐까요? 것 같아요. 예. 한 판 이기고 뭐야 이거 예. 이 판만 이기면 우승이야? 이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 저글링이 아마 주르르 들어가다 갈 때 그 네. 진짜 아마 최고의 심장박동수를 그렇죠. 찍지 않았을까. 자, 이 경기의 승자 궁금해집니다. 테라는 지난주에 꼴등을 했고 오늘은 1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리고 드디어 토스의 그래프는 상향을 멈췄습니다. 네, 잠시 정체. 그러니까 정체 구간이. 그러니까 이게 네. 설레발 치면은 벌 받는 데니까요. 옛날에 샤이니가 저 막 뚜라뿐 뚜라빌라 막 이랬더니 딱 멈췄잖아요. 네. 네. 자, 일단은 예. 방콕까지 안전하게 좀 건설을 해주면서 예. 저는 이제 세나 선수는 이쪽 건설, 그리고 세나 선수는 저글링 투기로 안 보여준다. 예, 잠궈 네. 났습니다. 어짜 못 들어. 한 번. 채로 오. 지금 오. 들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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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퇴. 아니 퇴. 둘, 둘 퇴. 아 마무리. 네. 어 예. 디. 댓. 득케. 왜? 득케 불트. 아 왜 웃어요? 삼공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해주셨습니다. 저 뭐라고 읽어야 돼 그러면? 득케 불트만. 구만. 예. 네. 어? 아 이성훈 사랑이 이상해 황충이 뭐. 아니 보통 저 같으면 저렇게 봐서 약간 읽기 곤란한 건 그냥 삼공님 이렇게 읽고 말거든요. 아. 근데 저 닉네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다 읽으시려고. 아 별풍선을 많이 안 받아봐서 그럴 테니까 내가. 종체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득케불트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득케불트야. 네. 이러면서 이제 3회 처리 상태에서 사선 네. 본진 쪽에는 파이어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렇습니다. 3베럭스까지 가고 있는 보수입니다. 윈드 윈덤님 100개.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또 아까도 뭐 이렇게 막 징징거렸더니 또 아나, 아니, 아나는 또 아니구나. 네. 저기 했다 먹어라 네. 그러면서 이제 100개씩 던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서 네. 약간 바이오닉이 어쨌든 뭐 대각선이지만 요즘 좀 트렌드죠. 마린 7마리 그렇죠? 코미딕 타이밍에 한번 예. 근데 지금 와 베럭스 5베럭인가요? 오우 진짜 베럭스 다섯 동이나 짓습니다. 내가 한번 진짜 바이오닉 물량으로 참교육? 테크고 뭐고 가네. 내가 그냥 한번 근데 스캔들 갔거든요. 네 시원하게 한번 뚫어보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보라 선수의 빌드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캔이 저기 들어가 지금 쓸쓸히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후진 없지 않나요? 지금 삼성큰이기 때문에 삼성큰. 지금 당장 나온 병력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네. 상황이고 확실히 저 베럭스가 정말 서플이 안 막히는 선에서 반짝반짝반짝 돌아가면서 이제 한번 뚫기 이게 지금 타이밍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네. 쏟아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불꽃 테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인지 현재 네. 삼성큰의 스파이어 테크 발바 나가고 있는 세나 선수 참복까지 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뭔가 보라 선수의 지금 선택은 진짜 빅토리 이후의 테크 자체가 사실 좀 늦기 때문에 네. 뭔가 어쨌든 초반에 약간 빠른 병력으로 한번 좀 쫄키를 시도해 볼 것 같거든요. 자, 요거를 또 모르고 있잖아요. 네. 뮤탈리스가 뮤탈리스 떴네. 자, 뮤탈리스가 집을 스캔 들어왔습니다. 입구의 수비성 저글링으로 나가고 있는 마린을 마린은 저글링으로 저글링 하나가 봤거든요. 중요한 건 마린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자 스팀 먹고 뒤에 상크 추가로 지어지는 것 위에까지 뭐가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뒤에 두 개의 성크는 예. 일단 아직까지는 언덕 쪽에 있는 친구들까지는 모두 성크이 아니라 크립이 없고 예. 그래도 그렇죠 끊겨 먹이면 먹히면은 벤디 중반대 아니 지금 이벨드를 시전하기에는 예.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 그렇죠. 대각이잖아요. 자, 지금 서문지은 감독은 자리에서 발떡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크가 늦은 빌드를 뭐야?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나 선수는 이렇게 해주면서 먼저 챔버를 올려주고 챔버 올라갔어요. 예, 예.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하이브. 하이브 빠르네요. 테크를 선택을 했는데. 보라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테크는 늦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4성큰의 위에 성큰 둘. 그러니까 언덕 성큰까지 있으면 여기 뚫기가 성큰 더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라 선수가 500억에 투스타까지 올려주고 있는데 베스트를 갖춰준다고 하더라도 테크가 워낙 테크 없이 저 성큰 밭을 뚫고 들어가기가 그리고 여기 휘둘릴 거란 말이죠. 지금 저 너무 힘들고 터렛이 네 동이 지어지긴 하는데 본질은 좀 비었고 스캔 들어갑니다. 딱 뮤탈도 이제
저기 아, 입장에서는 체크. 뭔가 손맛 멋지체크. 있게 컨트롤하기 그렇죠. 좋은 딱 11뮤탈. 예. 자, 터렛이 있다 한들 4터렛. 아. 본진은 그나마 좀 네. 많지 않고요. 터렛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예. 어허! 엔지니어링 게임도 지금 파괴가 가능한 예. 원터렛 포지션이거든요. 구멍이 뻑 뚫릴 수 있습니다. 보라 선수의 본진. 보라 선수 그냥 갑니까? 태극? 가는 선택을 하는데 본진 버리고 턱턱 비었어요. 지금 성큰이 한 최소 8? 진짜 저글링도 있고 7개. 어, 스타포트도 지금 뭐 무용집을 댔고요. 아 보라 못 뚫을 것 같은. 그러니까 가로세로 없다면 첫타가 조금 더 이제 합류가 잘 되면서 첫 번째 러쉬에 한번 좀 힘있게 뚫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아, 더 지워져요. 생각보다 이 대각선이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서 보라 선수의 안 돼요 이건 진출 못... 타이밍이 아, 위 언더서클의 저글링까지 자 저그팀 드디어 6주 만에 캐시를 내지 조금 지나간 2021 두 번째 시즌 한번 힘을 줘봅니다. 저 언덕서클의 힘이 언덕서클 저기 추가 서클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 너무 좀 커 보이는데요. 네 바이오닉 병력이 줄어들고 추가되는 병력의 규모는 조촐합니다. 아... 조촐하고 본질은 아직 정리가 안 커면서 개쉐 자 K7의 족체 201 두 번째 시즌 6초 만에 저그팀인 승리 우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이건 박수 쳐야 됩니다. 근데 아, 제가 10년.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지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예, 예. 지난 시즌에도 저그팀이 우승한 적이 없지 않나요? 있나요? 저그팀의 우승이? 지난 시즌에? 거의 기억이 뭐 찾아보면 있는데요. 네.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와. 와 진짜. 진짜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그렇죠. 진짜 역사적인 날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우리 저그팀 어떡하나 저그팀 어떡하나 진짜 저그팀 감독님들은 뭔가 늘 표정이 안 좋으시고 그랬던 저그가 시간 조금만 끌어봐주세요. 네 손호지훈 감독님을 만나면서 아니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어쨌든 사실 토스팀 입장에서는 보혜 선수가 서지수 선수를 상대로 사실 경기력도 워낙에 좀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예, 예. 했기 때문에 어? 오늘도 그냥 박지영 감독님 약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어, 오늘도 그냥 뭐 보이 선수가 알아서 잘해서 토스가 우승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되려 너무 좀 네, 그쵸, 네. 네. 찾아봤더니 기록을 찾아봤더니요 아, 오늘 6주 차잖아요. 네. 16주 회차 그렇죠. 만에 지난 처음 시즌에도 없죠? 네, 없었어요. 제 기억에 지난 시즌에도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전 시즌도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16주보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와, 저그팀 오늘 진짜 뭔가 많이 가까운 데 가까이 아, 집합금지구나. 네. 야, 각자 이제 정말 방송 켜고 한 잔씩들 하셔야겠네. 왜? 그 온라인 술 먹방이라고 그러죠. 아, 다시 한번 정말 네. 아, 이번 그 오늘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또 저그팀이 뭔가 좀 더 단합하면서 제2의 세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이제 힘을 이제 모아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 네 그런 날이 오네요. 자 결과 한번 드라마틱한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